참 아름다운 그녀 김지수. 20대 중반에 나는 잠시 남해의 어느 절의 고도에 머문 적이 있었다. 막 제대한 직후였고 복학 신청을 한 후 새 학기 개강을 기다리는 동안 잠시 집을 떠나보기로 했다. 그 즈음에 나는 언제나 절의 고도에 떠있는 느낌이었다. 망망하고 적막한 하늘과 바다 가운데 오직 나 홀로였다. 나는 빛을 잃고 낙하하는 조각난 유성이거나 바다 기슭에 떠내려온 허접 쓰레기 같기도 했다. 미래와 진로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선박들이 돛을 달고 나아가기를 기다리고 있었으나 한결같이 불확실하고 불투명했다. 자신감이 바닥인 상태에서 잡아탄 배가 순항선이 될지 난파선이 될지 아무것도 분명하지 않았다. 전공인 법학과에 복학 신청을 하긴 했지만 나의 취미와 관심은 완전히 다른 분야에 기울어져 있었다. 낮에는 도서관에서 법전을 파고 저녁이면 충무로와 대학로를 기웃거리며 불면의 밤을 뒤척이다가 어느 날 문득 그 모든 것에게서 멀어지기로 했다. 실제로 절의 고도로 떠나보기로 한 것이다. 천지에 봄 기운이 가득했다. 5월이 문을 열고 있었다. 어버이날이 코앞에 있었지만 카네이션 대신 간단한 쪽지 한 장을 남기고 배낭에 짐을 챙겨 용산역으로 갔다. 가장 먼 남행열차의 종착역에서 내렸고 소금기 가득한 목포 선창에서 배시간이 가장 가깝던 섬으로 가는 표를 끊었다. 어느 섬에 도착하기까지 나는 그 섬의 이름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었다. 배를 타본 적이 없었기에 뱃멀미를 아주 심하게 했다. 나는 내가 아주 어린애라는 것을 깨달았다. 멀미가 그 구별을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세상 풍파에 대해서 겪어본 적이 너무나 미약하다는 상징 같았다. 당시에는 우리 또래의 무전여행의 유행이었으나 내 주머니 사정은 그다지 옹색하지 않았다. 술, 담배를 즐기지 않았으며 집안 형편도 나쁘지 않아 모아둔 용돈이 넉넉했기에 굳이 궁핍한 여행을 할 필요는 없었다. 이를테면 나는 중산층의 전형적인 모범생이었고 평생 처음 잠시 일탈을 한 셈이었다. 배를 타고 3시간이 넘게 들어간 그 섬은 풀 초자가 들어간 이름에 어울릴 만큼 작고 빈곤한 어촌이었다. 내가 그 이름을 굳이 올리지 않는 것은 그 이름만으로도 아직도 가슴이 심히 저릿하기 때문이다. 내 자신이 하멜처럼 느껴지던 무지하고 긴 항해 끝에 마침내 배가 멈췄다. 남해에 별이 박힌 듯 점점이 떠있는 수많은 섬들을 지나고 또 지났는데도 배는 여태 바다 한가운데였다. 바다가 지구 표면의 70%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비로소 체감되기도 했다. 하선을 기다리는 승객들이 몰려있는 부두 멀리 마지막 기항지인 작은 섬이 보였다. 수심이 얕아 뭍으로 건네주는 작은 도선이 다가왔고 몇 사람의 승객이 두툼한 널빤지를 받쳐놓은 그 철선에 한 사람씩 옮겨 탔다. 도선은 물살을 가르며 마치 웅크리고 있는 검은 짐승처럼 보이는 그 외딴 섬을 향해 나아갔다. 20여 분 후 섬에 닿자 다시 그 널빤지가 배전과 부두 사이에 놓여졌다. 도선이 심하게 요동치는 바람에 중심을 못 잡은 나는 하마터면 바다로 굴러떨어질 뻔했다. 그렇게 가뭇없이 사라졌다면 내 존재는 누구도 행적을 찾아내지 못한 판자 조각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공포와 해방감이 소금기 머금은 바람이 머리카락을 헤집듯 마음에 스쳤다. 난생 처음 겪는 혹독한 뱃멀미에 노란 위에까지 토해낼 때도 왜 이 생고생을 자초한 것일까 잠깐 후회도 했지만 육지에 발을 내딛자 젊음과 호기심 때문인지 이내 회복이 되었다. 눈앞에 농도 짙은 푸른 파도가 그만큼 맑고 강렬한 햇살과 얽혀 눈부시게 부서졌다. 그 너머 백사장과 먼지가 부옇게 일고 있는 비포장 흙길이 펼쳐졌다. 너무 짙어서 거무스레하게 보이는 숲과
낮은 산등성이들이 또한 그 뒤로 낮게 이어졌다. 다녀간 적도 없고 들어본 기억도 전혀 없는 곳인데도 이상하게 익숙하게 느껴지는 원시적인 풍경이었다. 당장 식사를 해결해야 했고 당분간 묵을 곳이 필요했다. 우선 땅바닥에 닿을 듯 납작 엎드려 있는 가까운 부둣가 구멍가게로 들어섰다. 배표도 팔고 봉지과자, 공책이나 연필, 크레파스 같은 기초 학용품이며 양초, 국수다발 등 잡화 물품을 대충 엉성하게 진열해 놓은 점포였다. 시커먼 파리떼들이 마른 오징어 묶음에 들끓다가 인기척에 우르르 날아다녔다. 다행히 숙소는 어렵지 않게 구했다. 나처럼 가끔 드나드는 외부 손님들을 대상으로 숙식을 해결해주는 민박집이 있었다. 마을의 맨 꼭대기에 있어서 전망도 좋았다. 낡은 고택이었으나 지붕에 오래된 푸른 기와를 이고 위치가 높아서 청와대라고 불린다고 했다. 서울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외딴 섬에 왔는데 임시나마 청와대에 살게 되다니 재미있는 일이었다. 재미있는 일은 또 있었다. 한 블럭 떨어진 언덕배기 아래로 비슷하게 지은 작은 규모의 흙벽집들이 나란히 여러 채 있었는데 섬의 유일한 초등학교 선생님들의 관사였고 얼마 있지 않아 그 선생님들과 친해졌기 때문이다. 자취하는 두 여선생님을 빼고 나머지 세 선생님이 내 하숙집에서 식사를 해결했으므로 날마다 밥상을 같이 하게 되었다. 세 분 중에 두 분이 갓 부임해온 내 또래였고 우리는 곧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 나는 선생님들에게 기타를 배우기도 하고 서로 소지한 책을 바꿔보았고 군대 다녀온 이야기로 공감도 나누었다. 이른 저녁을 먹고는 달빛이 가득히 차오르는 운동장에서 아이들과 함께 편을 짜서 축구도 했다. 그들이 수업을 하는 낮 동안에는 나 혼자 섬을 헤집고 다녔다. 5월의 섬은 곳곳이 꽃잔치였다. 이름도 모르는 수많은 들꽃들이 마당가에서 우물가에서 산기슭이나 골짜기에서 화르르 화르르 작은 불꽃처럼 피어나고 있었다. 특히 질펀한 들과 논두렁과 묵정밭에 자줏빛 연분홍 안개처럼 자욱하게 무리지어 피어나는 자운형은 그림처럼 환상적이었다. 가까이 들여다보면 토끼풀과 초롱꽃, 망초꽃들이 섞여 있었지만 멀리서는 온통 몽환적인 자운형 꽃 잔치였다. 하늘자락이 타오르는 듯 붉게 물들며 노을이 지는 저녁이나 하얀 해무로 둘러싸인 새벽녘에 이슬을 털며 보랏빛 구름 같은 꽃들판을 거닐 때는 이곳이 아마 천국인가 싶기도 했다. 그렇게 산야를 쏘다니고 무더워지면 바다에 나가 해수욕을 즐겼기에 이내 나도 섬 사람들처럼 새까맣게 그을렸다. 한밤에는 언젠가 내가 연출하게 될 대본을 머리를 쥐어짜며 끄적였다. 그저 단순하고 잡념 없는 나날이었다. 법전은 단 한 권도 가져오지 않았다. 1차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영장이 나와 군대에 다녀왔지만 나는 남이 지은 죄의 경과와 경중을 따지느라 평생을 법정에서 맞서는 직업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었다. 미래가 불투명한 예술계로 진로를 바꾸고 싶은 욕망은 아직 누구에게도 밝히지 않았다. 법관인 부친이 알면 크게 실망해 절대적으로 반대할 게 뻔한 일이었지만 내 결심은 그곳에서 점점 더 굳어져가고 있었다. 어느 하루 모란이 지든 모두들 한꺼번에 사라졌다. 여름방학이 시작된 것이다. 그 전에 자운형 꽃밭도 진즉 고스란히 사라져버렸다. 쟁기를 짊어진 농부들이 한나절 만에 밭을 갈아엎던 것이다. 방학이 시작된 날 오후 선생님들은 모두들 막배를 타고 곧바로 각기 어디론가 떠나버렸다. 학교에는 정년이 가까운 노교사만이 남았다. 그러고 보니 고향이 이웃 섬인 그 노교사를 제외하고는 모든 선생님들이 줄곧 섬을 떠나 육지로 전근 나갈 희망과 목표를 세우고 있었음을 상기했다. 개강이 아직도 먼데다
점점 복학할 의미를 잃어가던 나는 졸지에 홀로 남았다. 어차피 혼자 있어보자고 떠나온 길이었는데 막상 가까이 지내던 이들이 일시에 사라져버리자 외로웠고 사람이 그리워졌다. 자, 여기서 나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빠뜨렸다. 의도적인 건 아닌데 그 소녀의 등장을 풀어놓을 마땅한 계기가 없었다. 저녁을 먹고 나면 백사장과 이어지는 학교 운동장에서 나와 선생님과 고학년 아이들이 어울려 편을 짜서 축구나 배구를 했는데 근처에는 늘 여자아이들도 몇 명 끼어 놀았다. 그 아이들 속에 그 소녀도 있었다. 작고 깡마른 데다 유난히 새까매서 제 학년보다 훨씬 더 어려 보이고 부실해 보이는 아이였다. 체구 때문에 선수로는 끼어들지 못하는 아이는 멀찌감치 주변에 서 있다가 공이 바다로 굴러가거나 엉뚱한 곳에 떨어지면 얼른 주워다 주는 역할을 했다. 제 발밑에 주워온 공을 내려놓고 제 딴에는 힘껏 발로 차서 전달해 주는 것이었는데 헛맞거나 엉뚱한 방향으로 떼구르르 구르기 일쑤여서 아이들의 핀잔을 받았다. 외톨이였고 말수도 적었다. 내가 느낀 바로는 아이는 아주 심심해했고 여러 친구들과 어울리고 싶어 하는데 아무도 끼워주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적어도 그 아이에 대한 나의 인상은 얼마 동안 그뿐이었다. 어느 날, 그날따라 경기가 치열해서 노을이 지고 달이 환히 뜨도록 이어진 밤이었다. 아이가 공을 주었는데 가까이 서 있는 나를 보고 발로 차려다 말고 그냥 두 손으로 공손히 건네주었다. 마주 올려다 보는 아이에게서 공을 받으면서 나는 한순간 깜짝 놀랐다. 무심히 내려다본 아이의 용모가 아주 또렷했기 때문이었다. 최종 목표가 영화감독이고 연극영화과로 편입학을 고심하고 있었던 나는 솔직히 자신이나 타인의 인물에 관심이 적지 않았다. 개성과 외모에 대한 미적 감각과 안목도 있었다. 조그만 꼬마 아이가 이처럼 매혹적인 생김새라니. 한여름밤 백사장의 휘영청 차고 넘치는 푸른 달빛에 영향을 받아서 그래 보였나 싶었다. 다음번에 다시 소녀를 만나게 된 나는 이번에는 유심히 살펴보았다. 나의 안목은 일시적으로 잘못된 게 아니었다. 자세히 뜯어보면 볼수록 소녀는 드물게 보는 개성적인 미모였다. 삐쩍 깡마른 홀쭉한 뺨에는 허연 버짐이 피었고 햇빛에 함부로 그을린 까맣고 누르끄레한 피부에 삐뚤어지게 잘리고 헝클어진 머리카락과 남루한 옷차림, 자신감 없는 언사에 가려진 얼굴이었지만 자세히 보면 볼수록 태생적으로 뛰어난 생김새였다. 굴곡이 매끄러운 계란형 얼굴, 검고 크고 빛나면서도 어딘지 서늘하고 깊은 눈, 반듯하게 빚어진 콧날과 윤곽이 또렷한 입술을 가졌다. 나는 일찍이 이만큼 완벽히 갖춘 용모는 보지 못했다. 자주 소녀의 얼굴에 눈길이 갔지만 자꾸 들여다보기가 민망했다. 선생님들이 한꺼번에 사라져버린 후 학교와 운동장과 백사장은 텅 비었다. 마치 섬 전체가 텅 빈 듯했다. 방학 숙제에 골몰한 건지 아이들도 눈에 띄지 않았다. 어느 날 한 선생님이 두고 간 기타로 서툴게 로망스를 뜯고 있는 내게 상춘이가 찾아왔다. 축구팀 반장인 6학년 상춘이는 체격이 우람하고 우락부락한 생김새처럼 성격도 거칠고 난폭했다. 걸핏하면 아이들을 두들겨 패고 말썽을 부려서 학교에서나 동네에서나 골칫덩어리였다. 선생님들도 그 아이와는 마찰을 피했다. 고집이 세고 우격다짐도 막무가내여서 당해내기 힘들었다. 아저씨, 축구해요. 상춘이 옆구리에 끼고 온 낡은 축구공을 손바닥으로 두들기며 말했다. 다른 아이들은 나를 선생님이라고 불러줬지만 이 녀석만은 굳이 아저씨라고 불렀다. 선생 자격 있냐? 아무나 다 선생인 거 아니요. 라고 상춘이 다른 애들에게 씹어대는 것을 들은 적이 있었다. 그래,
나는 군소리 없이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방학이 끝나가고 있었고 대학 개강도 앞두고 있었다. 나는 그새 앞으로의 진로를 확정했고 이틀 후면 섬을 떠나기로 마음먹은 상태였다. 운동장에는 상춘이 불러 모은 듯한 고학년 아이들 대여섯 명이 모여 있었고 동네 꼬마 아이들이 근처에 흩어져 놀고 있었다. 나만 어른이었으므로 심판을 맡고 싶었으나 선수 숫자가 너무 적어 3대 4로 편을 갈랐다. 체격이 가장 큰 상춘이 상대편 주장이었다. 한낮이었고 해가 쨍쨍했다.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흘렀다. 너무 더우면 바닷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됐으므로 큰 걱정은 없었다. 그러나 시합이 시작되자마자 나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선생님들이 없는 경기에 상춘은 거침없이 성깔대로 놀았다. 그에게 나는 선생도 어르신도 아닌 것이다. 4대2 스코어로 우리 팀이 이기고 있을 때 상춘이 결정적인 찬스를 잡았다. 상춘은 이글거리는 눈으로 힘껏 공을 찼으나 골대를 아슬아슬하게 빗나갔다. 공이 굴러가는 쪽을 바라보니 그 까맣고 조그만 여자아이가 저만큼 서서 이쪽을 바라보고 있는 게 보였다. 아이는 자기 쪽으로 굴러오는 공을 잡으려다 말고 씩씩거리며 거칠게 뛰어오는 상춘의 기세에 멈칫 뒤로 물러섰다. 성난 소처럼 뛰어간 상춘이 공을 집어들었다. 돌아서려다 말고 상춘은 냅다 두 손으로 공을 번쩍 들어올리더니 벼랑간 여자아이의 머리를 내리쳤다. 승부에 밀리고 있는 화풀이를 한 것이다. 소녀가 빗자루처럼 풀썩 쓰러졌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다. 아이들이 멍한 표정으로 나를 올려다보았고 나는 정신없이 뛰어가 아이를 안았다. 아이는 깃털처럼 가벼웠다. 나는 아이를 안고 양호실로 뛰었다. 그곳에 가면 뭔가 대책이 있을 것 같았다. 아이들 두었이 나를 뒤쫓아 따라왔다. 교무실에는 다행히 방학 중 일찍을 도맡은 노교사가 있어서 서둘러 양호실 문을 열어주었다. 눈을 감은 채 죽은 듯 누워있는 아이를 이리저리 살펴보던 노교사가 가만히 혀를 찼다. 괜찮을 겁니다. 불쌍한 아이예요. 은미라는 이 아이의 아버지는 너무 늙었고 젊은 엄마는 계모라고 했다. 그처럼 마르고 병약해 보였던 건 아무래도 영양 부족과 보호자의 방치였나 보았다. 마음 같아서는 이 불쌍한 아이를 어떻게든 거두어주고 싶었다. 생김새처럼 예쁘게 자라도록 지극히 보살펴주고 싶었다. 그러나 자신이 앞가림도 못하고 있는 처지에 대책 없는 망상이 아닐 수 없었다. 소녀가 슬그머니 눈을 떴다. 크고 까맣고 아이답지 않게 서늘한 눈빛과 마주쳤다. 어린 나이에도 사는 게 고단해서 그처럼 눈빛이 깊은가 싶었다. 나는 서울로 올라왔고 고시에 합격한 다음에는 무슨 일을 하든 상관하지 않겠다는 부모의 호소와 언질을 받고 일단 법학 공부에 정진했다. 몇 번의 낙방 끝에 겨우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연수원을 수료하자마자 나는 곧바로 영화 연출과에 편입학했다. 내가 쓴 각본으로 내 작품을 연출하는 감독이 되겠다는 꿈의 길로 마침내 입문한 것이다. 졸업을 하고 본격적으로 현장에 뛰어들면서 조금씩 실무를 익혀나갔다. 본의 아니게 변호사 출신이라는 후광이 입혀진 덕분인지 가벼운 언더그라운드 영화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점차 이름도 알려지게 되었다. 공부를 계속해 석사 학위도 받았다. 목표가 뚜렷했고 경제적인 뒷받침도 주어진 덕분에 점차 규모 있는 드라마와 영화의 조연출도 하나 둘 손쉽게 맡을 수 있었다. 내 영화를 제작하는 최종적인 꿈이 눈앞에 다다랐다. 그 사이 정년기에 이르자 작품 연출 중에 사귀게 된 유명 탤런트와 결혼도 했다. 모든 일이 너무도 순조로웠다. 신혼을 즐기던 어느 날이었다. 사무실에서 새로 맡은 사극의 콘티를 짜느라 몰두하고 있는데 칸막이 너머로 잠시 방문한 외주업체 직원들이 서로 한담을 나누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남해의 어느 섬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 섬의 이름이 내 귀에 문득 꽂히자마자 나는 하던 일을 접은 채 온 신경을 그쪽으로 모았다. 너무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기억 속의 이름이었기 때문이었다. 자운형 꽃이 물이 진 그 섬의 들판이 그야말로 그림처럼 환상적이더라는 이야기가 들렸다. 로케이션 장소를 헌팅하는 현장 팀원인 듯 했다. 더욱이 발갛게 노을이 지는 저녁 무렵이나 하얀 바다 안개가 구름처럼 흐를 때 분홍 자줏빛이 몽환적으로 자욱한 자운형 밭은 평생 잊을 수가 없더라는 말이 이어졌다. 하마터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나도 안다고, 나도 그 꿈같은 광경들을 잊을 수가 없다고 끼어들 뻔했다. 다음 말들이 이어졌다. 게다가 그 섬에서 아주 굉장한 미인을 봤어. 그가 동료에게 말했다. 자운형은 저리 가라더군. 어떻게 그런 섬에 그런 미인이 갇혀 사는지. 자넨 웬만하면 이쁘다고 왔는데. 근데 갇혀 살다니 뭔 말이야? 글쎄 들어봐. 바닷가를 산책하는데 아주 기가 막힌 미인이 저만큼 지나가더라고. 같이 있던 캐스팅 매니저가 그 아가씨를 보자마자 뒤쫓아가기에 우리도 홀린 듯 덩달아 따라갔는데 그 섬에 어울리지 않게 요새 같은 양옥집으로 들어가더라고. 뭔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나와 문전박대 당했는데 나중 듣고 보니 거기 갇혀 살다시피 한다더라니까. 영락없는 비비안리였는데. 비비안리? 아무튼 이미지가 우수에 찬 비비안리? 약간 그런 쪽이었어. 그래서 어떻게 됐어? 데려오기라도 한 거야? 갇혀 산다 했잖아. 다시는 얼굴 구경도 못했네. 감시받는 것 같은 데다 그 섬은 수심이 얕아서 큰 배는 못 들어가고 작은 도선으로 옮겨 타야 나갈 수 있는데 그 부두만 누가 통제하면 꼼짝 못하겠더라고. 에이,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이라고. 암튼 다시는 못 만났네. 그 섬 사람들이 그 아가씨 얘기를 꺼내면 다들 쉬쉬 하고 입을 닫아버리대. 그 다음에는 우리도 압력이 들어와서 촬영도 제대로 못하고 쫓기듯이 나왔다니까. 섬은 섬이더라고. 그들은 또 다른 이야기로 소재가 넘어갔다. 나 역시 마침 협업하는 업체 직원이 찾아오는 바람에 곧 다른 업무에 바빠졌다. 그 작은 섬에 우수에 찬 비비안리라니. 동화 속의 요새 같은 성이라니. 잠깐 엉뚱한 각본 이야기를 들은 것 같기도 했다. 내가 이성으로 가장 먼저 첫 정을 주었고 그녀로 인해 영화 연출을 꿈꾸게 한 외국 여배우의 이름이 그처럼 후미진 섬에서 떠오를 줄 몰랐다. 아무래도 전혀 연관성 없는 비현실적인 이야기 같아 흘려들었다. 그로부터 몇 년 후 나는 혼자 사무실에 우두커니 앉아 있었다. 첫 연출과 제작을 맡아 모든 열정을 바친 영화는 완전한 실패로 끝났다. 시장의 반응은 싸늘했고 졸작이라는 혹평과 함께 흥행 성적은 참담했다. 아내와는 이혼을 했다. 그녀는 나와 여러모로 어긋났고 상황이 어려워지자 갈등이 심화되다가 마침내 헤어졌다. 삐걱대던 관계가 결국 서류에 도장을 찍는 것으로 합의를 이룬 것은 그나마 다행이었다. 북적대던 사무실은 인적이 끊기고 늘어나는 제작비를 감당하느라 여기저기서 끌어다 쓴 채권자들만 드나들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실패였기에 나는 더 깊은 실의에 빠졌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두려웠다. 자존감은 바닥에 떨어졌고 기고만장했던 지난 날들이 스스로 부끄러워 지상에서 흔적 없이 사라져버리고 싶었다. 그 낭망의 늪 한가운데서 불현듯 그 섬이 떠올랐다. 젊은 시절 원시적인 한 장소가 주던 갖가지 긍정적인 기운과 그곳에서 꿈꾸던 알찬 희망과 아름다움이 떠올랐다. 왜 한 번도 다시 가보지 않았을까? 그 자운형 꽃들은 다시금 자욱하게 피어나는지, 달빛 어린 창가에서 혼자 서툴게 익히던 로망 쓰며 밤새 끼적이다가 날이 새면 다시 읽고 찢어버리곤 하던 원고며 바닷가 운동장에서 힘차게 공을 차며 지르던 함성도 떠올랐다.
모래사장의 철썩이던 파도 앞까지 공은 차올랐었지. 갑자기 공을 집어주곤 하던 까맣고 깡마른 여자아이 생각도 그제야 희미하게 떠올랐다. 정말 왜 한 번도 다시 기억해보지 않았을까? 그 시절 한때 늙은 아비와 젊은 계모에게 자란다던 불쌍한 그 아이를 돌보고 싶다는 용기도 잠깐 가졌었는데 아이는 그 후로 어떻게 자랐을까? 이제 성년도 훌쩍 넘겼을 것이었다. 기억은 문득 선명해져서 은미라는 이름까지 떠올랐다. 전화벨이 울렸다. 그 순간 왠지 나는 그 섬에서 소식이 온 듯한 본능적인 느낌을 받았다. 가끔 사람은 기적같은 예지력을 지각하기도 한다지만 모를 일이었다. 기억나실란가 모르겠네요. 수화기 저편에서 어떤 사내가 걸쭉한 남도 사투리로 다소 멈칫거리며 물었을 때 나는 대뜸 그 섬을 떠올렸다. 올해 현장에서 뛰는 동안 여러 지방으로 취재와 촬영을 다녔고 남쪽에도 지인들이 많이 생겼지만 웬일인지 그 섬 사람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예감은 맞았다. 사내는 자신이 그 섬에 살고 있는 조상춘이라고 했다. 그는 내게 할 이야기가 있다고 했고 내가 사무실로 오라고 하자 자기가 아는 장소에서 만나자고 했다. 거칠고 막무가내적이던 사내 아이. 좋은 인상으로 남지 않았던 그 아이가 20여 년이 지난 지금 이어진 인연의 끈도 없이 갑자기 왜 만나자고 하는 것인지 의아했지만 딱히 못 만날 이유도 없었다. 우선 예전처럼 바쁘지 않았고 그로부터 섬 소식을 들을 수 있다는 일말의 기대감도 작동했다. 상춘이가 만나자고 한 장소는 변두리의 작은 주점이었다. 제가 맨정신으로 이런 말 드리기가 참 못해서요. 먼저 와 있던 상춘이가 혼자 소주잔을 비우다 말고 나를 보자 자리에서 일어나며 꾸벅 인사를 했다. 한눈에 어릴 적의 모습이 고스란히 떠올랐다. 두툼하고 우락부락하던 몸집에 세월의 무게가 쌓여 그만큼 더 단련된 듯 했다. 그도 이제 실한 어른인 것이다. 한 번도 안 내려오시대요. 한 번은 오실란가 했는데. 이미 벌개진 얼굴로 그가 말했다. 그는 아직도 그 섬에 살며 나를 기다렸다는 것인가. 뜻밖이었다. 우리 섬에 오시면 낚싯배는 공짜로 될 텐디. 제가 이래 봬도 어선도 서너 척 갖고 있고 인근 어업권하고 선박 운항권도 싸그리 장악하고 있습니다요. 내 자랑 같지만 사람들이 나 모르게 우리 섬에 들어오지도 나가지도 못한 지 오래됐구먼요, 선생님. 상춘이 나를 선생님이라고 불렀다. 예전에는 굳이 아저씨라고 불렀었다. 그런데 그가 새삼 나를 그렇게 존칭하려거나 자기가 가진 운항권과 어업권을 자랑하려고 부른 것은 아닐 것이다. 불안의 원인은 알 수 없었지만 나도 모르게 조금씩 긴장이 되었다. 우리는 약간의 안주와 소주를 추가로 시켰다. 은미라고 아시죠, 선생님? 이런저런 사소한 이야기 끝에 그가 불쑥 말했다. 내 등줄기로 문득 소름이 돋았다. 내가 그 자리에 남은 것은 사실 그의 전화를 받자부터 그 소녀에 대한 생각이 강렬하게 나를 붙잡았기 때문이었다. 내게 처음으로 아름다움을 경탄하게 했던 아이. 그 아이는 그 뒤로 어떻게 자랐으며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영화판에서 일하면서 그 어여쁜 아이를 왜 그렇게나 까맣게 잊고 있었던 건지 몰랐다. 그러자 갑자기 미친 듯이 그녀에 대한 소식이 더욱더 궁금해졌다. 그는 은미의 이름을 던지고 내 표정을 살피고 있었다. 마치 그가 오히려 내게 그녀의 정보를 캐내려고 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아, 기억나지? 공주오더네. 그 애도 이제 커서 시집을 갔겠네. 내가 아무렇지도 않은 듯 가볍게 웃으며 말을 받았다. 나도 몰래 목소리가 다소 변형되는 듯하여 얼른 앞에 놓인 소주잔을 들어 일시에 들이켰다. 맵싸하고 알딸딸한 기운이 단번에 목구멍을 타고 흘러내려
가슴 어딘가를 서늘하게 적셔지는 것이 느껴졌다. 그가 고개를 떨어뜨렸다. 그랬죠. 개가 얼마나 예쁘게 컸는지 선생님은 모르실 겁니다. 상춘이 한탄하듯 말했다. 그의 잔은 진즉에 채워졌지만 그는 더 이상 술을 마시지 않았고 말씨는 어딘지 깍듯하고 반듯해졌다. 자랄수록 그 아이 땜새 온 섬이 눈부셨어요. 보는이마다 감탄을 했으니까요. 내 앞에 문득 보랏빛 자운형 꽃밭 가운데 서 있는 눈부시게 아름다운 한 소녀의 모습이 환영처럼 떠올랐다가 사라졌다. 선명하게 보이듯 충분히 상상이 되었다. 그런데 꺼낸 내용과는 다르게 그가 탄식하듯 말을 이었다. 학교를 졸업하고는 다들 하나 둘씩 무투로 떠났는디 그 애만은 못 나갔어라. 고개를 들어 어딘가를 잠시 응시하던 그가 다시 얼굴을 탁자에 들이박듯이 숙였다. 제가 납치를 했거든요. 걔가 도시로 나가면 틀림없이 다시 돌아오지 않았을 테니까요. 몇 사람이 주변 탁자에서 떠들며 술을 마시고 있었으나 내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지금 나는 작고 외진 섬에 갇혀 어디로도 떠나지 못하는 세상에서 가장 예쁜 여자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이다. 언젠가 흘러들은 우수에 찬 비비안 리의 이야기가 그제야 겹쳐졌다. 그 아가씨는 요새 같은 성에 살며 산책도 감시를 받으며 하더라고 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이 무지막지한 인간은 그의 입장에서는 아무 상관도 없는 내게 그녀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일까? 상춘이 말을 이었다. 나는 그 섬에서 은미가 원하는 건 뭐든지 다 해줬어라. 호적에 올려 데리고 살면서 묶어놓다시피 하긴 했지만 그거 외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단께요. 혼자 격해진 상춘이 갑자기 탁자를 쳤다. 그 앞의 잔이 넘어지면서 술이 쏟아졌다. 아무도 개의치 않았고 나도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 주점에서는 별하별 일이 다 벌어져서인지 주인조차도 관심을 갖지 않았다. 근데 갑자기 죽더만요. 바로 며칠 전에. 술이 쏟아진 탁자에 그가 엎드렸다. 이어 무쇠같이 튼튼하고 두툼해 보이는 그의 어깨가 세차게 들썩였다. 마치 세상에 태어나 처음 울음보를 터뜨린 사내 같았다. 거칠고 서툴고 억셌으나 그만큼 격렬했다. 죽었다고? 나는 어안이 벙벙해서 엎드린 그의 등을 바라보았다. 이제 고작 서른 즈음일 텐데 있을 수 없는 노릇이었다. 며칠 전 급성 폐렴으로 광주로 급하게 이송했는디 그만 죽고 말대요. 그가 그 자신도 믿을 수 없다는 듯 울음에 섞여 간간이 말을 토해냈다. 아마도 아내가 죽은 뒤 이제야 비로소 애도의 눈물을 터뜨리는 것 같았다. 눈앞에 닥친 현실을 제 자신도 감당을 못하고 있었는지 몰랐다. 격한 분노가 솟구치며 나는 당장 뻔뻔한 그의 면상을 후려치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그러나 무슨 자격으로? 잠시 진정된 듯 그가 무겁게 몸을 일으켰다. 이렇게 염치없고 가당찮은 넋두리를 하려고 나를 부른 거냐고 물으려는데 그가 옆자리에 놓아두었던 손가방을 끌어당기더니 그 안에서 두툼한 서류봉투를 꺼냈다. 장례를 치르고 제가 은미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게 뭔가 생각해봤는디 이거라도 선생님께 전달해드리는 게 옳겠다고 생각해서 갖고 왔구먼요. 비통한 눈물까지 섞여 더 벌개진 얼굴로 그가 들고 있던 봉투를 내게 건넸다. 이게 도리인 것 같아서요. 유품에서 찾았는디 은미 마음이 이제라도 전달되면 제가 덜 힘들 것 같구먼요. 나는 그것을 받았다. 이제 와서 내가 그 가엾고 여린 소녀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봉투에는 예전 초등학생들이 쓰던 낡은 공책에서 시작해 매끈한 노트로 연결된 몇 권의 묶음이 들어있었다. 그와 헤어진 지 며칠이 지나서야
받아온 봉투를 열어볼 수 있었던 건 왠지 모를 예감 때문에 두려웠기 때문인지 모른다. 게다가 제작비로 무리하게 발행했던 수표와 어음들의 만기일이 다가와 부도를 막으려면 어디든 도움을 구하러 다녀야 했다. 사람들은 나를 외면했고 약속을 무단으로 파기했다. 치르지 못한 급여 때문에 스태프들이 고소했고 전체에게 지불해야 할 위자료 독촉도 녹록치 않았다. 악평과 조롱이 밤낮으로 귀에 윙윙거렸다. 그동안 너무도 거침없이 승승장구했었기에 처음으로 겪어보는 냉혹한 현실 앞에 그만 무릎을 꿇고 싶었다. 공황장애와 우울증이 온전치 못한 내 정신상태의 빈틈을 한꺼번에 습격해왔다. 아침에 눈을 뜨면 천지가 철근처럼 내 몸을 찍어눌렀다. 나를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기다려주는 사람은 천지에 아무도 없었다. 열심히 살았지만 헛산 듯했다. 더 이상 이처럼 값어치 없고 의미 없는 생을 이어가고 싶지 않다는 공허감과 낙담에 고통이 막바지에 이르던 어느 하루, 나는 침울하고 막막한 마음으로 마지막 의식인 양 그 봉투를 열어보았다. 오늘도 선생님을 보았다. 20년 전 낡은 공책의 첫 장은 단 한 줄로 시작되었다. 오늘도 운동장에 갔다. 선생님을 보려고 갔다. 다음 날의 일기도 딱 그 한 줄이었다. 오늘 선생님이 많이 웃으셨다. 나도 좋았다. 일기는 짧고 간략했다. 아이의 다른 관심사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날의 날짜와 날씨를 적고 오직 선생님이 들어있을 뿐이었다. 나는 공책을 후루루 후루루 넘겼다. 이 선생님이 누구인가? 무슨 의미인가? 그 학교에 근무하던 여러 명의 선생님들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참 어지간히도 미련하고 아둔한 나였다. 몇 장을 더 넘기자 가장 긴 문장이 나왔다. 양호실에서 눈을 떴을 때 꿈처럼 선생님의 얼굴이 보였다. 내가 공을 맞고 쓰러지자 선생님이 나를 안고 양호실에 데려다 눕혀주신 것이다. 선생님이 내게 웃어주었다. 진짜 꿈 같았다. 집으로 올 때 선생님이 나를 바래다 주었다. 선생님이 웃으며 말씀하셨다. 너는 참 예쁜 아이야. 너처럼 예쁜 애 처음 보았다. 기뻤다. 나도 그런 말은 처음 들어보았다. 참 예쁘게 커야겠다. 나는 순간 가슴이 멎는 듯했고 그때의 장면과 느낌이 마치 생생한 화면처럼 뚜렷하게 떠올랐다. 그 선생님은 바로 나였던 것이다. 일기는 드문드문 이어졌고 조금씩 자신의 감정이 더 깊이 개입되었다. 선생님의 이름을 읽고 듣고 쓰며 언젠가 좋은 날 다시 한번 볼 수 있게 되는 것이 일기 속 소녀의 꿈이었다. 그 선생님이 연출가로 점차 연예계에 알려지면서 동정란에 오르는 소식들도 소상히 메모되어 있었다. 이를테면 그녀의 삶 속에 또 하나의 내가 줄기차게 숨쉬며 살아가고 있었다. 그녀의 닫힌 세계에서 그나마 자유를 얻을 수 있었던 유일한 출구이자 구원이었는지 몰랐다. 이제 와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 옛날 잠시 품에 안았을 때 깃털 같고 솜털 같던 아이, 붉은 노을이 지고 해무가 자욱했던 섬마을의 자운형처럼 어여쁜 자취만 남기고 떠난 아이의 흔적 앞에서 나는 그저 망연할 뿐이었다. 세상을 떠난 아내에게 주는 절반의 재산이라며 은미의 이름으로 거금이 송금되어 온 것은 그로부터 얼마 후였다. 그때 나는 어떤 알지 못할 의욕에 사로잡혀 한 아름다운 소녀에 대한 시나리오를 집필하기 시작하고 있었다. 재밌게 감상하셨나요? 제가 느낀 이 소설에 대한 느낌은 황순원 작가의 소나기와도 조금은 연결지어 생각해도 될 것 같다 였습니다. 소설에서 느껴지는 감정이 그렇다는 것이죠.
머리를 식히러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절의 고도인 섬에 들어가 덥고 무료한 일상을 보내다가 보석같이 반짝이는 여자아이를 만났지만 그걸로 특별히 더 인연이 이어지지는 않았지요. 하지만 주인공의 뇌리엔 늘 그 예쁜 소녀에 대한 기억만은 계속 남아있었던가 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걸려온 전화 한 통에도 묘한 예감 같은 걸 느꼈겠죠. 아무튼 재미있는 건 주인공이 그때의 만남 이후로도 잊지 않고 소녀를 떠올렸던 것처럼 소녀 또한 주인공을 그리워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주인공보다 더 간절하게 그리워했었던 것 같아요. 그 많은 노트에 적힌 일기가 그런 소녀의 마음을 전해주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저는 이 작품을 다 읽고 나서 조금 더 마음에 들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건 주인공이 소녀의 일기를 읽은 후 그때 이러이러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회한을 조금 더 보여주지 않았다는 부분이 저는 참 좋았어요. 왜냐고요? 이미 지나가버린 예쁘게 빛나던 소녀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이리저리 억지로 나중 꿰맞추기 한다는 것은 좀 순수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냥 추억은 추억으로 반짝이는 아름다움으로 그대로 두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작가의 의도가 어디에 있었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작품의 결론에서 느껴지는 감상은 저의 이런 생각과도 많이 다르지 않은 것 같아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작품을 읽으면서 좋은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지수 작가의 참 아름다운 그녀를 읽어드렸습니다. 저는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다음에 뵐 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헐거운 인생" 이동하. 요즘 반상회 화제가 뭐냐고요? 아직도 노통장 얘기 아니냐고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 반상회라고 해봤자 고작 동네 옆에 애들 모임인데 뭐 때문에 그딴 얘기 늘어놓겠수? 옛날 반상회가 아니라니까. 왜 한땐 그러지 않았수? 지체높은 양반들이 모처럼 이웃 사촌들과 정답게 둘러앉은 모습을 테레비가 요리조리 비춰주고 하던 그 반성이 말이오. 당신도 두어 번 불려 나갔었지 왜? 하긴 그래봤자 어거지로 급조된 것인데 무슨 미풍양속이라고 지금 세상에 남아있겠소. 게다가 여기만 해도 최근 몇 해 사이에 주민들이 죄의 물갈이가 됐다고요. 30, 40대 부부들로 말이에요. 10년 전 우리가 이사 올 때만 해도 거의 4, 50대였지 않수? 그러니까 주민 평균 연령이 그새 적게 잡아도 10년은 더 젊어졌다고요. 반상회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우리 연배라곤 어쩌다 한둘 뿐이고 죄다 귀때기 새파란 젊은 엄마들 일색이라 분위기가 영 그래요. 우리 같은 늑다리는 매사에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요. 엉덩이를 빼고 뒷전에 멍청하게 앉아서 그저 귀동냥이나 하다가 오는 거지요, 뭐. 사정이 이런 판에 노통장 얘기가 왜 나오겠소? 무슨 영양가가 있나? 아니면 단맛이라도 있나? 젊은 엄마들 입방아 찍을 거야 지천인데 뭘. 할 일 없는 남정네들이나 여직 칡뿌리 씹듯 하고 있는 거지, 뭐. 백수가 되고 나더니 당신도 입안에 군내가 나는가 보구려. 그런데 관심 두는 걸 보니. 어쨌거나 오늘은 경로당 노인네들 이야기가 중심 화제였다고요. 그것도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연애 이야기가. 그렇지요? 이쪽 얘기에 훨씬 낫고 말고요. 그 뭐라더라? 영화 있잖아요. 죽어도 좋대나 어쩐대나 하는. 칠순 노인네들의 사랑을 실화 그대로 찍었다는 영화 말이에요. 그것과 흡사한 사랑 얘기가 우리 동네에서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라. 어째? 입맛이 당기지 않수?
뭐요? 그래봤자 노망난 늙은이들의 빠꿈사리일 뿐이라고요? 저 양반 말하는 거 좀 봐. 자기는 뭐 아직 청춘인 줄 아셔? 내가 보기엔 그나 저난데. 환갑상 챙겨 먹지 않는다고 나이가 그냥 있나 뭐. 피차 거덜난 인생이긴 마찬가지인데 뭘. 어쨌거나 드러나 봐요. 안씨 할머니라고 계세요. 저쪽 우리 단지서 제일 큰 평수에 사세요. 70이 넘은 분인데 그래도 아직 고운 데가 남아있는 할머니예요. 여유이 씨 사는 집이라 그런지 아주 곱게 늙으셨더라고요. 나도 그래야 할 텐데. 추하게 늙지 말아야 할 텐데. 하지만 영감 잘 만난 덕분에 그건 이미 가망없는 일이 됐지 뭐. 그런데 말이에요. 남편과 사별한 지 10년이 넘었다는 이 할머니가 글쎄 지난번부터 남자친구를 사귀기 시작했대나 봐요. 김씨 할아버지라고 70 되셨대요. 물론 싱글이고. 뭐라고요? 그 나이에 가당찮게 무슨 싱글이냐고요? 그럼 싱글이란 말은 젊은 애들만 쓰기로 특허냈나? 봄이 오면 고목 등거래도 우미 튼다잖아요. 그 말이 괜한 햇소리가 아니더란 거죠. 두 노인네가 경로당을 드나들며 이심전심 눈이 맞았던가 봐요. 지난 봄에 싹튼 사랑이 여름 들면서부터 부쩍 뜨거워졌다나 봐요. 처음엔 사춘기 쪽 애들처럼 쑥스러워하기도 하고 수줍음도 타고 그러더래요. 경로당 안에서는 대면대면한 척 서로 시치미 떼고 앉았다가는 둘 다 슬그머니 사라지곤 하더래요. 남의 눈을 피해 몰래 데이트하러 가신 거지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대요. 부쩍 몸이 단 두 노인네는 날이 갈수록 점점 더 대담해지더니 필경 경로당 아니고 바뀌고 가리지 않고 매일 붙어서 살더래요. 아침상을 물리기 바쁘게 경로당으로 나와서는 저녁상 받으러 다시 들어갈 때까지 둘이서 해종일 산책도 하고 점심때는 만난 거 찾아다니기도 하고 또 공원 벤치에 비둘기처럼 나란히 앉아 구물구물 졸기도 하고. 그러니까 귀밑머리 풀고 평생을 해로한 노부부처럼 서로 그렇게 살갑고 다정할 수가 없더래요. 나도 이미 여러 번 본걸요. 단지 입구에 소공원 있잖우. 두 노인네가 거기 벤치에 나란히 앉아서 무슨 얘긴지 도란도란 나누고 있는 걸 더러 보기도 했고 탄천 산책로에서 두 분이 손을 꼭 잡고 걸어가는 모습을 보기도 했어요. 그렇죠? 당신도 본 적이 있구만요. 맞아요. 그분들이에요. 할아버지는 좀 마르고 키가 훤칠하게 크신 데 비해 할머니 쪽은 몸매나 키나 아담한 사이즈예요. 하여간 좀 별나 보이긴 하대요. 여기가 미국 같은 나라도 아니고. 그분들 세대는 왜 부부 동반 나들이 할 때도 남자는 서너 걸음 앞서서 가고 그랬잖아요. 여자는 혼자서 아이를 업고 걸리고 하면서 뒤쳐져 따라가고. 알아요.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 얘기죠. 뭐 세상 참 많이 변한 거지요. 그렇다고는 해도 두 노인네가 연출하는 풍경은 나 같은 옆에 내 눈에는 아무래도 별나 보이더라고요. 당연히 소문이 짜하게 나돌았지요. 그 할아버지 할머니를 두고 젊은 거 늙은 거 가릴 것 없이 열심히 입방아들을 찌어대는 거죠. 그러고 있는 두 분의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감동적이더라는 얘기에서부터 민망스럽더라, 웃기더라, 심지어는 꼴불견이더라는 소리까지 반응이 다양하대요. 나요? 이미 말했잖아요. 세상이 변했다고는 해도 그렇지 아무렴 늙은이들의 짝짓기 놀이가 무에 그리 아름답구나 감동적일 게 있나 싶어요. 뭐 그렇다고 웃긴다거나 꼴불견일 것까지야 없는 일이고. 그러니까 좀 별난 노인네들의 좀 별난 짓거리랄지 하여간에 마주보기가 조금은 민망스러운 풍경이더라고요. 뭐요? 그러니까 장차 안 그럴 거냐고요? 저 양반 은근히 수절하길 바라는가 봐. 그런 당신은 어쩔 건데? 내가 먼저 가고 나면 절대로 혼자 살겠다 그런 거유? 뭐라고? 사내는 다르다고? 무에 달라? 사내는 늙지도 않남. 늙지 않는 건 단지 고놈의 도둑 심보뿐일 테지. 에이,
말을 말아야지. 난 설거지를 해야겠으니 당신은 그만 9시 뉴스나 보셔. 요즘 화제가 뭔지 궁금하다며? 노통장 밑에 이반장이라며? 그쪽 얘기에나 관심 두시라고. 뉴스 따윈 이젠 관심 없다고요? 당신이? 아이고 어쩌까. 명퇴당하더니 사람 한번 엄청 달라졌구먼. 참 안 됐어. 그럼 야구 중계라도 보시구랴. 없다고? 중계가? 그러니 하던 얘기나 마저 하라. 알았수다. 계속할게. 이러네 저러네 동네 옆에 애들 입방하야 그랬다 치고 경로당 할아버지들과 할머니들 사이에서도 두 분 얘기가 뜨거웠대요. 어째 보기가 좀 민망타는 분도 있고 무슨 얘기냐 보기 좋고 부럽기만 하더라는 소리도 있고 그런 중에 어찌됐건 저리도 떨어지기 싫어하니 그럴 바엔 차라리 합방시키는 게 어떻겠냐는 소리까지 나왔대요. 같이 살게 하자는 거지요. 인생 70 고래희라는 말도 옛날 캐캐묵은 소리다. 9988 234래지 않나. 이젠 60 환갑이 청춘이고 70은 한참 장년이다. 새 인생 설계 못할 것도 없다. 둘이 저렇듯 죽고 못 사는 걸로 보아 아마도 천생연분인 듯 싶다. 그러니 방 한 칸 얻어 살림 차려주자. 그래서 마침내 노인회 회장님이 팔 걷어붙이고 나서신 거래요. 당신도 알 거야. 왕년에 교장 선생 하셨다는 그 양반. 방학 때면 애들 모아놓고 한자 공부랑 예절 교육도 시키는 할아버지 말이에요. 어머니들한테는 인기 있는 훈장님으로 통한다고요. 엄마들로서야 학원비 없는 과외 선생이니까 그러려니 하지만 정작 애들한테도 인기 짱이래요. 날마다 옛날 이야기를 한 가지씩 들려주시는데 너무너무 재미있다고 해요. 옛날 이야기를 통해 한자도 가르치고 옛날 교육도 하시는가 봐요. 언젠가 우리 부녀회에서 강사로 모신 적이 있는데 노인네 입담이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인연의 소중함, 뭐 그런 주제에다 초빙 연사는 퇴물 교장이라 좀 길고 따분한 주례사 같은 걸 들으려니 했는데 웬걸 전설 따라 삼천리에서나 나올 법한 얘기를 청산 유수로 풀어내는데 아 보통 이야기꾼 솜씨가 아니더라고요. 어떤 이야기였냐고요? 그 왜 있잖우. 호랑이 각시 이야기. 옛날 옛적에 한 총각이 달밝은 밤에 혼자 탑돌이를 하다가 한 처녀를 만나 사랑을 나누었는데 나중 알고 본즉 그 처녀가 무시무시한 호랑이더라는 이야기. 어찌나 실감나게 잘 엮어가는지 무슨 구연동화를 듣고 있는 것 같았다니까요. 한바탕 재미난 이야기 끝에 딱 한마디 교훈하시대요. 요즘 사람들 특히나 젊은이들은 부부 인연 알기를 이 호랑이만큼도 않더라고 하시대요. 얼마나 가슴에 와닿는지 다들 고개를 주워거렸어요. 그런 분이라고요. 이야기 좋아하는 거야 애 어른 따로 있나요 뭐. 애들 사이에는 숫제 이바구 할배로 통한대요. 이 할배가 오늘은 무슨 이바구를 해줄까 하고 늘 시작하신대요. 바로 그 회장님이 나서신 거지요. 결과가 궁금하지요. 저 두 노인네의 러브스토리가 어떻게 발전할 것 같나요? 노인회 회장님이 양가를 방문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로 권고하셨대요. 저 두 사람이 저렇듯 몸이 달아있으니 방이라도 하나 마련해설랑 같이 살게 해주면 어떻겠느냐. 옛말에도 능마엔 효자 효부 10명보다 악처 하나가 낫다지 않던가. 때늦게 이처럼 만난 것도 인연이 있어 그런 것. 두 늙은이가 친구처럼 등 기대고 살면서 서로서로 가려운데 긁어주고 아픈데 쓸어주면 오죽 다숩겠느냐. 어쩌고 뭐 그랬을 테지요. 그 언변 어디 갔겠어요. 하여간 곡진하게 설득하고 권면했다는 거예요. 한데 양가 사람들이 반응이 아주 뜻밖이었다지 뭐예요. 한마디로 아주 냉담하더래요. 특히나 할머니 쪽 사람들이 더 그렇더랍니다. 아들과 자부가 몹시 기분 상해하면서 대꾸하는 말인즉 10년 넘게 혼자서 고이 살아오신 분에게 이제 와서 무슨 망신살리를 만들려는 거냐.
묵은 인연도 짐이 되는 연세이신데 뭐 때문에 짐을 더 지우려 하는가? 혹 어머님이 원하신다고 해도 우리는 반대다. 그러면서 완강히 거부하더래요. 글쎄. 당신은 이해가 가우? 아들이나 며느리나 한 목소리라던데 난 모르겠습디다. 뭐 때문에 싫다는 건지. 내 생각으론 아들은 효도에 좋고 며느린 짐더러 좋지 않나 싶은데. 네? 뒤집어서도 보라? 그러면 아들은 호기부터 싫고 며느린 돈 드릴 일이 싫다? 딸은 맞는 말이네. 젊은 내외한테서 나이 대접도 못 받고 당하기만 한 회장님은 얼굴이 벌겋게 상기돼서 경로당으로 돌아와서는 한동안 혀를 차고 고개를 절레절레 내저었다는 거예요. 좀 사는 집 자식일수록 그렇더라고. 무슨 다른 근거가 있는지 65평 아파트에 원목을 깐 거실, 외제 응접 세트 등 부티나게 해놓고 사는 것까지 흉을 잡더라지 뭐예요. 그 점잖은 분이 얼마나 심사가 꼬였으면 그런 말까지 했을까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대요. 김씨 할아버지가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갔대나요? 글쎄 요 얼마 전에요. 알려진 사연인즉 이렇다는군요. 김씨 할아버지는 딸네 집에 얹혀 살았대요. 암요, 그거 수월한 거 아니죠? 그러니 내내 눈칫밥을 자신 거지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딸 내외가 금슬이 좋지 않았대요. 보통 안 좋은 정도가 아니고 꽤 고약했다고들 하더군요.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다는데 왠지 애들도 없대요. 그래서인지 툭하면 그릇 깨지는 소리를 내곤 하더니 결국 갈라섰다지 뭐예요. 가진 거라곤 달랑 아파트 한 채. 그게 32평짜리라지 아마. 뿐인 처지라 그걸 팔아서 똑같이 나눠 갖기로 그것만은 의논성스럽게 민주적으로 합의하고 복덕방에 내놓았는데 요새 이 동네 아파트가 뜨는 판이라 그랬는지 내놓은 당일로 팔렸다지 뭐예요. 이혼녀가 된 김씨 딸은 이웃 도시로 서민 아파트를 구해 이사를 갔고 그리고 달리 대책 없는 김씨 할아버지도 묻어갔더라 그런 사연이라고요. 그걸로 러브스토리가 종쳤냐고요? 천만에요.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조잘되지도 않았지. 끝난 게 아니고 현재 진행형이라고 내가 진작에 말하지 않았었나? 김씨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만나러 여기까지 오신다고요. 버스 타고 전철 타고 다시 마을버스 타고 그렇게 두세 시간씩 걸려서 원정 데이트로 오시는 거죠. 일주일에 두세 차례씩이나. 참 대단하시죠? 그런데 날씨가 추워지면서부터 걸음이 더디어지더니 요새는 한 주에 한 번 정도로 뜸해졌다고는 해요. 칠순 노인이니 그럴 수밖에요. 그러다가 기력이 쇠해지면 결국 발길도 끊어지겠거니 다들 짠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지요. 문제는 안씨 할머니래요. 요즘 그 할머니 보기가 영 애처롭다는 게 중론이에요. 벤치에 혼자 앉아서 찬바람을 맞으며 떨고 있는 모습이 너무 가엽다고들 해요. 그 곱게 늙은 얼굴이 이제 늘 수심에 잠겨있고 얇은 어깨축지가 기운을 잃어 눈에 띄게 까부러졌다는 거예요. 꼿꼿했던 허리도 약간 꼬부라지고요. 경로당엔 아예 들어서지도 않고 저기 공원 벤치에 앉아서 해종일 큰 길 쪽만 내다본다는 거예요. 영락없는 짝이른 기러기지요 뭐. 그 하고 있는 꼴이 하도 처량해서 노인네 회장님이 또 나섰다는 거예요. 까진 한 번 더 당할 각오를 하고 다시 할머니 댁을 찾아갔더래요. 그리고는 그 젊은 내외를 앉혀놓고 저 호랑각시 이야기를 했다나 봐요. 아무렴 애들 앞에서처럼 그렇게 실감나는 구연동화야 했겠어요. 어쨌거나 그 얘기 끝에 곡진하게 거듭 권유했대요. 이런 옛날 이야기들이 지금 세상이라고 아주 허황된 것만은 아니다. 사람과 짐승 간에 맺어진 인연도 그러하거늘 하물며 인간사의 인연이랴.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중하게 지키고 가꾸는 것이 어진 사람의 도리가 아니겠나. 내 보아한즉 저 두 사람의 연이 아무래도 예사롭지가 않다. 전생의 연이 닿아도 깊이 닿아있어 저승길까지 함께 갈 연분인 듯 싶다. 그러니 다시 신중히 생각하고 결단해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 경로당 친구들 마음이 대체로 그러하다. 회장님은 구구절절 참으로 곡진하게 말씀하셨대요. 세상에. 그런데도 아들 내외는 꼼짝도 안털하지 뭐예요. 어르신께서는 우리 어머니를 잘 모르셔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유들유들하게 웃기까지 하더래요. 글쎄. 그러더니 필경엔 할머니의 과거지사를 까발리더라지 뭐예요. 어르신께서 인연의 소중함을 유난스럽게 강조하시니까 귀뜸해드리는 얘기라면서 글쎄 안씨 할머니가 결혼하고 두 해 만에 첫 남편과 헤어진 전력이 이미 있노라고. 그런즉 인연 운운하며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다고 하더래요. 글쎄 그 불효막심한 인간이 말이에요. 여보, 우리 사는 세상이 왜 이렇게도 삭막해졌수? 그 얘기 듣고 나니 입맛이 싹 달아나 버립디다. 머잖아 나도 자식들한테서 저런 꼴 당하지 않나 싶어지고. 이놈의 세상 대충 살고 얼른 가야지 원. 안 그렇수? 당신은 어찌 암시렇지도 않다는 얼굴이구먼. 건 또 무슨 속내요? 뭐라고요? 그게 바로 세대차라고? 세상이 그만치 달라진 걸 이제사 알았냐고요? 왜 몰라? 막상 그런 일을 보니까 또 속이 뒤집어지는 거지 뭐. 노인회 회장님도 그러셨대요. 왕년의 교장 선생님답게 말이에요. 요즘 젊은 것들은 어찌 해볼 도리가 없다. 도무지 가르치고 훈육할 수 없는 게 이 세대의 특징이다. 그러면서 한탄하시더래요. 옛날 이야기들이 결코 헛것, 허황된 것이랬나? 헛것이 아니라고. 노인회 회장님께선 열심히 강조하셨지만 안씨 노인 아들 내외는 시답잖게 웃기만 하더라고. 아내의 이야기를 들은 그날 밤 나는 서가를 뒤져 새삼스레 삼국유사 속의 그 설화를 찾아 읽었다. 나에게도 그런 시절이 있었던가 싶게 아득한 기억을 더듬어가며 되짚어보는 재미가 결코 적지 않았다. 누가 말했던가? 허구의 세계가 현실보다 더 실감나는 시절에 책을 읽어야 한다고. 나는 그 어린 시절의 감동이 아련하게 되살아나는 듯한 기분에 달콤하게 빠져들었다. 신라 성황 때 이야기다. 김현이란 총각이 흑륜사 뜰에서 밤늦은 시간에 홀로 탑돌이를 하고 있었다. 탑을 돌며 소원을 빌면 그게 이루어진다는 풍속을 쫓아서 했다. 그가 밤이 깊도록 혼자서 탑돌이를 하고 있는데 언제부터인가 장옷으로 얼굴을 가린 낭자가 하나 지성스럽게 연부를 외면서 그의 뒤를 그림자처럼 따르고 있는 게 아닌가. 어느 바람결에선가 매향이 은은히 풍겨오는 듯 싶은 2월. 달도 휘영청 밝았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두 남녀는 뜨거워진 손을 맞잡았고 그리고 으슥한 곳을 찾아 무화 중에 몸을 섞었다. 꿈같은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문득 정신을 챙긴 낭자가 다시 장옷을 뒤집어 쓰더니 도망치듯 황망히 그곳을 떠났다. 김현이 서둘러 쫓아가자 그녀는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러시면 도련님께서 장차 커다란 재앙을 입으십니다. 제발 저를 쫓아오지 마소서. 낭자의 표정이 너무나 애틋하고 그 목소리가 하도 간절하여 김현은 차마 거절하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한번 인연을 맺은 이상 이대로 보내버릴 수는 없다고 굳게 마음을 다잡았다. 그래서 낭자가 한사코 말리는 것을 듣지 않고 그는 기어이 그녀의 집에까지 따라갔다. 낭자의 집은 깊은 골짜기 험한 산기슭에 자리 잡은 초가였다. 마당으로 들어서자 지게문이 열리고 한 노파가 얼굴을 내밀었다. 그 노파는 팥뿌리처럼 하얗게 센 머리털에 눈빛이 섬뜩하게 날카로웠다. 내 뒤에 서 있는 젊은이가 누구냐? 노파가 물었다. 낭자는 고분고분 그간의 일을 토설하였다. 그러자 사정을 듣고 난 노파가 근심 띈 얼굴로 말하였다. 너를 나무랄 수야 없다마는 이제 뒷일을 어떻게 감당하려느냐? 허나 기왕지사 저질러진 일이니 우선 저 총각을 벽장 속에 꼭 숨겨두도록 하여라. 내 오라비들이 곧 돌아올 터인데 그들이 해칠까 두렵다.
낭자는 서둘러 김현을 숨겼다. 곧이어 밖이 소란스럽더니 송아지만큼 덩치가 큰 호랑이 세 마리가 뜨거운 콧김을 내뿜으며 집안으로 들이닥쳤다. 그중 한 마리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였다. 집안에 웬 비린내가 진동하고 있지 않느냐? 다른 두 마리가 콧구멍을 벌름벌름하며 맞장구를 쳤다. 그래, 이는 분명 사람 냄새다. 옳거니, 시장하던 차에 잘 됐네. 이놈을 찾아내어 요기를 하자꾸나. 드디어 세 마리 호랑이가 집안을 마구 뒤질 기세이자 낭자의 낯빛이 창백해졌다. 그러자 노파의 호통이 떨어졌다. 무슨 말 같지 않은 수작들이냐? 내 놈들이 어디서 또 비린내를 묻혀온 거로구나. 내가 모를 줄 아느냐? 내 놈들이 저 아래 인간 세상으로 툭 하면 드나들며 아무나 상대를 가리지 않고 못된 짓거리를 하고 다닌다는 걸 내가 훤히 알고 있느니 이제 곧 하늘이 벌을 내릴 터인즉 단단히 각오들이나 해두어라 이놈들아. 기세등등하던 호랑이들이 그만 기가 죽은 듯 슬그머니 꼬리를 내렸다. 그러자 정말 위로부터 천둥치듯 우렁우렁한 소리가 터져나왔다. 내 놈들의 행패가 갈수록 자심하여 사람들 사이에 원성이 자자한즉 내가 더 이상 모른 척할 수가 없구나. 미구에 너희들 중 하나를 죽여 반드시 그 죄값을 치르게 하리라. 호랑이들이 머리를 조아리고 두려움에 떨었다. 그제야 낭자가 나서며 말하였다. 오라버니들이 앞으로는 절대로 근신하여 사람들을 함부로 해치지 않겠노라 맹세한다면 내가 대신 그 벌을 받겠소. 그러한즉 오라버니들은 멀리 가서 은신토록 하세요. 호랑이들은 반겨 꼬리를 치고 기뻐하며 멀리 멀리 도망갔다. 낭자가 김현에게 말했다. 낭군께서 제 뒤를 쫓아오지 마시라고 소녀가 한사코 만류한 까닭을 이제 아시겠지요? 모든 사정이 다 드러난 마당에 무엇을 감추겠습니까? 소녀, 비록 사람이 못 되오나 낭군님과의 이미 부부의 연을 맺었으니 제 말을 부디 귀담아 들으시고 그대로 행해 주실 것을 간절히 청합니다. 낭자의 말인즉 이러하였다. 자신은 사람으로 태어나 좋은 낭군 만나기를 소원하여 해마다 복회가 열리는 2월이면 인적 뜸한 밤중을 택해 흑륜사 탑돌이를 해왔다는 것. 지난밤에 하늘이 편들고 귀신이 도와 천만 뜻밖에도 도련님을 만나 오매불망 그리던 부부의 연을 이승에서 맺었으므로 자신은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노라고 그녀는 말하였다. 그리고 또 말하기를 이제 하늘의 징계를 피해갈 수 없이 되었은즉 자신이 내일 성안 저자로 내려가서 한바탕 소동을 벌이겠다는 것. 그러면 나라에서는 호환을 무서워하여 높은 벼슬을 걸고 자신을 죽이고자 할 터인즉 그때 낭군께서 나서서 공을 세우시라고 하였다. 낭군께서는 결코 두려워 마시고 저를 쫓아 북문 밖 숲에까지만 오소서. 그러면 소녀는 얌전히 기다리고 있다가 목숨을 내놓겠나이다. 절대로 그럴 수는 없소. 김현은 완강히 머리를 가로저었다. 사람과 호랑이가 서로 정을 통했으니 이는 천하 만물의 질서를 범한 것이라 마땅히 벌을 받을 일이지만 그러나 이 또한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 아니겠소. 그런즉 내 어찌 당신의 목숨을 팔아 벼슬을 사겠소. 둘이서 같이 죽어 장차 축생계에 태어날지언정 결코 그렇게는 할 수가 없소. 하지만 그녀 역시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런 말씀 마소서. 사리가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소녀가 일찍 이승을 하직함은 하늘의 뜻이자 저의 간절한 소원이기도 합니다. 이로 인하여 낭군께서는 벼슬을 얻게 되시니 또한 경사가 아니겠습니까? 이는 또 우리 가족이 화를 면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나라가 근심을 덜고 백성들이 기뻐할 일입니다. 그러므로 저 한 목숨 바쳐 다섯 가지 유익을 얻을 것인즉 어찌 주저하리까? 마침내 두 남녀는 손을 꼭 부여잡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다음날 성안 저자거리에는 과연 사나운 호랑이 한 마리가 나타나 사람들을 위협하고 다녔으나 아무도 이와 맞서는 자가 없었다.
나라에서는 호환을 물리치고자 높은 벼슬을 내걸었다. 그러자 김현이 용감하게 나서서 호랑이를 쫓았다. 이윽고 북문박 숲에 이르자 그 사납던 호랑이는 호련히 아리따운 낭자로 몸을 바꾸었다. 난군께서는 부디 소녀와 맺은 인연을 소홀히 하지 마소서. 억겁의 세월 뒤에라도 기어이 재회하여 이승에서 못다한 부부의 연을 누리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너무나 애절한 눈빛으로 작별 인사를 고한 다음 낭자는 김현의 칼을 빼어 스스로 목을 찔러 죽고 말았다. 그러자 그녀의 아리따운 몸은 사라지고 커다란 호랑이 한 마리가 목에서 피를 흘리며 땅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벼슬길에 오른 김현은 훗날 호원사란 이름의 절을 지어 호랑이 각시의 혼백을 지성으로 천도하였다고 전한다. 뒷얘기가 궁금하다고요? 그러니까 사나흘 거리로 이루어지던 두 노인네의 원정 데이트는 한 주일에 한 번으로 바뀌었다가 나중에는 두어 주일에 한 번씩으로 점차 뜸해지더니 겨울 들어서는 그나마 중단되고 말았대요. 김씨 할아버지가 낙상을 했다는군요, 글쎄. 안씨 할머니를 만나러 오다가 얼음판에 미끄러져서 그만 쓰러지셨대요. 그다지 심하게 넘어진 건 아닌데 노인네라 뼛속이 비었던가 봐요. 엉치뼈가 아주 못쓰게 바스러졌다지 뭐예요. 가엾게시리. 그럼요. 골다공증이죠, 뭐. 김씨 할아버지는 대충 응급치료만 받고 내처 집에만 누워서 사셨대요. 나이도 있고 또 사는 형편도 그렇고 이래저래 죽는 날만 기다릴 밖에 무슨 도리가 있겠어요? 혼자 된 딸이 그 늙고 병든 아비 대하기를 마치 늙은 개에게 하듯 한다더라면서 안씨 할머니가 노상 눈물바람을 했답디다. 접대 왜 안씨 할머니 과거사 얘기했었지요? 결혼 두 해 만에 첫 남편과 갈라섰다는 거. 재밌는 건 김씨 할아버지도 비슷한 과거지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안씨 할머니도 그걸 알고 있더래요. 김씨 할아버지가 경로당에서 평소 그랬대요. 조강지처와 등 돌린 후로 내 인생 행로가 영 개판이 되고 말았노라고. 자주 푸념했다는군요. 그 노인 어떻게 첫 마누라와 헤어졌는지 이야기를 듣고 본즉 참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들어볼래요? 가세가 좀 넉넉한 집 막둥이로 나고 자란 터수에 그 양반 청년 시절에는 꽤나 풍요적비를 밝혔다나 봐요. 장가든 뒤에도 그 버릇은 여전해서 부부 갈등이 잦았다고 그래요. 그 시절에도 부부 갈등 같은 말이 있었는지 어쩐지는 모를 일이지만 부인도 엔간한 성품은 아니었나 봐요. 하지만 김 씨는 그걸 별로 대수롭지 않게 치부했대요. 오히려 뒤집어 생각하기를 옆에 내 강자는 초장에 잡지 못하면 평생 성가신 존재가 된다는 식으로 그 외 있잖아요. 그 시대 남정네들의 그 한심하고 무지막지한 사고방식. 그것 하나만 청대같이 믿고 한수 더 떠는 식으로 사태를 악화시키기만 했대요. 예나 이제나 사내들이란 참 미련한 구석이 있는 동물이잖수. 그러는데도 징징대며 그 그늘에 눌러앉아 산 대다수 여자들도 문제긴 하지만 하루는 김씨가 밤늦어 귀가했는데 부인이 대문을 따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취기도 있겠다. 까진 하기로 들면 월장도 어렵지 않았지만 김씨는 산에 오기로 대문 앞에 그냥 버티고 서 있었대요. 마침 엄동 한가운데라 밤추위가 만만치 않았대요. 금방 귓불이 얼어붙고 발가락 동통도 장난 아니었건만 한 시간이 지나도 두 시간이 지나도 닫힌 문은 도무지 열리지 않더라는 거라 독이 오를 만도 했지요. 김씨는 이웃들의 창피하단 생각도 팽개치고 나중엔 대문을 발길로 걷어차며 냅다 소리를 질렀대요. 당장 나와서 문을 열지 않으면 내 다시는 이 집구석에 발을 들여놓지 않겠노라고요. 온 동네 사람이 다 들을 정도로 크게 소리를 쳤는데도 안에서는 여전히 기척이 없었대요. 추위 때문에 더 이상 견뎌내기도 힘들고 하여 김씨는 하는 수 없이 돌아서고 말았는데 정말로 그 후 다시는 찾아간 적도 만난 적도 없노라고 실토하더래요. 세상에 어찌 그럴 수가 있대요. 귀밑머리 파뿌리 되도록 해로워하지는 못할 망정. 피차 첫 옷걸음 푼 사람들끼리 그렇게 갈라서는 법도 있나요?
안씨 할머니 경우도 그래요. 고작 21. 인생이 뭔지 부부가 어떤 건지도 모르던 철부지 나이에 지금 생각하면 별일도 아닌 것으로 투정하고 다투다가 아차 이건 아닌데 싶어 멈칫하고 본즉 이미 봉합할 수 없게 틈이 벌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대바람에 보따리 싸들고 집을 뛰쳐나온 게 치명적인 실수였대요. 데리러 오겠거니 싶어 이 집 저 집 전전하다 보니 열흘이 가고 또 열흘이 가고 어느새 계절이 바뀌었더래요. 그래서 혼자 살다가 결국 다른 산에 만나 아들 딸 낳고 살아온 인생이라나 그러더라고요. 참 어처구니 없다고 해야 할지 그만큼 독한 사람들이라고 해야 할지 사실 난 많이 헷갈린다고요. 어찌 그런 오기를 부려서 자기 인생을 하루아침에 달팍 뒤엎어버린대요. 글쎄 그러고는 엉뚱한 길로 껍벅껍벅 들어서요. 그런 것도 자기 인생이기는 한가? 뭐라고요? 그러니까 팔자라는 말이 있다? 하긴 그 말도 맞는 것 같네. 하지만 정작 속골병이 들기는 했던가 봐요. 애들 말로 당근이지 뭐. 아 그러고도 무심하다면야 사람이 아니지. 아마도 마음속 깊은 회한을 지닌 채로 평생을 살아온 건 두 노인네가 다 마찬가지였나 싶어요. 동병상련이었던 거지요. 김씨 할아버지는 생각할수록 그 일이 너무나 후회스럽다고 하더래요. 사정이 그랬다고는 해도 잘못은 100번 자기에게 있노라고. 그깟 놈의 오기 때문에 결국은 매정하게 조강지처를 벌인 거라고. 평생 상처를 껴안고 살아왔는데 일이 늙고 본즉 더 회한이 깊어진다면서 자주 탄식했다는 거예요. 안씨 할머니도 그랬대요. 다른 남자를 만나 아들 딸 낳고 오손도손 살아오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늘 아릿하게 저려오곤 했는데 지난 봄 이곳으로 이사와서 김씨 노인을 만나면서부터 그게 부쩍 더 심해졌다고 하더래요. 당신 말로는 김씨 노인만 보면 첫 남편이 생각난다는 거라. 외모나 성품이나 어느 한구석 딱히 닮은 것도 없는데 이상스럽게도 남편 얼굴이 겹쳐 떠오르면서 곧잘 깊은 회한으로 빠져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씨 노인의 처지가 더 안쓰럽고 애틋해지노라고. 정말이지 속내를 알 수 없는 노인네들이라고요. 엊그제 일이래요. 아침 일찍 우리 아파트 단지를 나서신 안씨 할머니가 저녁 답쯤 해서 돌아오시더래요. 그날 몹시 추웠죠. 왜? 12월 추위로는 17년 만에 제일 춥다고 한 네, 그날 저녁이래요. 외투를 두껍게 입고 커다란 숄로 상체를 둘러싼 안씨 할머니가 경로당 앞을 지나가더라는 거지요. 전과는 달리 견눈도 주지 않고 말이에요. 마침 경로당을 나서던 할머니들이 보고 안씨 할머니를 붙들어 세웠다는 거예요. 노인네 몇이 그녀를 둘러싼 채 물었답니다. 이렇게 추운 날 어디를 다녀오는 거냐? 그러다 혹 낙상이라도 하면 어쩔 거냐? 걱정스러운 얼굴을 하고 이구동성으로 묻고 나무라고 했대요. 안씨 할머니는 한동안 대답을 안 터래요. 자그마한 몸뚱이가 시퍼렇게 얼어붙은 데다 몰라보게 검버섯이 푸르푸르 핀 얼굴은 꾸적꾸적하게 젖어있더래요. 다잡아 사연을 캐고 본즉 김씨 할아버지의 장례식에 갔다 오는 길이라며 눈물을 훔치더래요. 글쎄 성남 화장터까지는 염치불구하고 따라갔으나 더는 고집할 수 없었노라고. 노인네들의 시선을 비켜 허공으로 하염없이 처연한 눈길을 던지더랍니다. 사람들도 죄에 말을 잃어버렸대요. 그래서 안씨 할머니의 눈길을 쫓아 망연히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다던가. 아파트 숲 위로 저녁놀이 발그레 피는 듯 싶더니 금방 사그러지더라고. 누가 그러대요. 인생이 뭔지 남은 참. 아까 팔을 다듬었더니 여직 눈이 맵네요. 글쎄. 작품의 마지막 이야기하는 사람의 말이 인상 깊게 다가오는군요. 인생이 뭔지. 여러분들 중에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인생을 다 살면 인생이 무엇이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인생은 이것이다
하고 정의를 내릴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제각기 말하는 인생에 대한 이야기는 모두가 정답일 수도 있고 동시에 틀린 답일 수도 있죠. 내 삶에 비추어 맞으면 정답이고 틀리면 오답이 아닐까 싶은데요. 결론은 정답은 있긴 있되 제각각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이 작품은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화자가 동네에서 있었던 황혼의 러브스토리를 남편에게 가십거리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어떤 뉴스보다도 흥미진진하죠. 그래서 더 집중하게 되기도 하고요. 노인이 되어 만난 황혼의 러브스토리. 누가 젊은이들의 사랑만이 아름답다고 할 수 있을까요? 사랑은 나이를 상관하지 않고 언제든 찾아오는 것을. 그것을 자연스럽게 인연으로 인정하고 뜨겁게 사랑을 나누었던 두 사람은 자식들의 반대에 부딪혀 결실을 맺진 못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제 표현에서 결실을 맺지 못했다는 말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꼭 같이 살고 결혼을 해야 사랑의 결실일까요? 아니죠. 사랑을 한 것 자체가 사랑의 결실 아닐까 싶은데요. 사랑을 하면 그 다음 단계로 꼭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정해진 틀에 맞추려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볼 일입니다. 전 사랑 자체만으로도 순수하게 평가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사랑에는 다양한 길과 다양한 형태가 있을 테니까요. 꼭 한 가지만을 고집할 수는 없는 거죠. 제가 지나치게 좀 진보적인 건가요? 아무튼 오늘 소설에서 안씨 노인의 초췌해진 모습이 많이 안 돼 보이긴 합니다. 사랑은 있을 때 마음껏 원 없이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파피루스의 아주 주관적인 감상평이었고요. 가족 여러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동화 작가의 헐거운 인생을 읽어드렸습니다. 다음에 뵐 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굴레" 현경숙. 고전과 첨단의 건축미가 어우러진 삼청로. 문화라는 체에 걸러진 듯 쉽게 공기의 흐름에서조차 멋스러움이 느껴진다. 경복궁 돌담과 마주 늘어선 현대식 미술관들 사이사이에 들어박힌 이물질 같은 프랑스 문화원과 수도 육군병원. 이곳에선 사진 현상소와 구멍가게조차도 조화의 숲에 둘러싸여 고풍스러움을 풍긴다. 그러나 카메라 렌즈를 들이대듯 50여 미터 안 골목을 들여다보라. 밖에서 느껴지는 멋스러움과 고풍스러움과는 거리가 먼 시대의 자화상을 들여다보게 될 것이다. 청와대가 가까워 규제란 규제는 다 받는 곳. 신축은 물론 개축도 할 수 없어 퇴락해져 갈 수밖에 없게 된 동네 종로구의 사간동. 은밀히 숨어 나지막이 이마를 맞대고 버텨선 가옥들. 언제 닦여졌는지 모르게 너덜너덜해진 속살에서 흙먼지가 풀풀 날리는 골목길. 이곳 사람들은 여자의 치마 속이 훤히 들여다 보여지도록 대리석으로 번들거리는 대로변에 인도하는 딴판이게 허름한 일상의 나날을 보내고들 있다. 낡은 검은 기와 가옥들. 포클레인이 지붕 위에 턱 얹히기만 해도 와르르 무너져 내려버릴 것만 같은 몰골. 그녀가 갇혀 들어간 집도 이 일대가 그러하듯 검은 기와의 전통 가옥임에는 틀림이 없다. 내부야 어떻든 겉에서 보기에는 그렇다. 내부는 주인이 신도시로 떠나면서 새를 놓기 위해 개조를 했다는 것인데 벤이다 합판으로 칸칸이 막은 학고방 구조. 칸을 막은 방이 7개라고는 하나 정확하게 몇 세대가 들어 사는지는 알 수가 없다. 노숙을 겨우 면한 사람들이 그야말로 목구멍에 풀칠하기조차 힘든 처지들이니 나처럼
생판 모르는 남남이 방 하나를 가로막아 몸을 부지하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지 않은가. 출구가 없는 내 방은 남자의 방을 통해서만 드나들 수가 있다. 베니다 하판을 가로지른 바깥쪽이 남자의 방이고 안쪽이 내 방이다. 내 방과 남자의 방 사이에는 조금 세게 잡아당기면 금세 떨어져 나갈 베니다 하판으로 된 문이 달려있다. 엉성하게 짝이 없는 문을 사이에 두고 여자인 내가 잠을 이룰 수 있는 건 단 1분도 내 방에서 머뭇거림이 없는 칼날 같은 남자의 꼿꼿한 성품 때문이다. 이 작은 공간에 가로 세로가 20cm 정도 되는 창문마저 없었다면 수민들 제대로 쉬고 살 수 있었을까? 그것도 복이라고 창문 앞은 한 뼘 정도의 사이를 두고 붉은 벽돌담에 가로막혀 있다. 창문과 담 사이의 30여 센티 정도 되는 공간을 황소바람이 세차게 불어 닥칠 때가 있다. 그럴 때면 나는 하루에도 몇 번씩 갈증을 해결하듯 창문을 열어놓고 속이 후련해지도록 황소바람을 흠씬 들이키고는 한다. 그렇게라도 남자의 방은 창문이 없다. 게다가 밖에서 들어오는 문마저 두꺼운 벤이다라서 문을 닫으면 빛이 새어들 틈이 없어 밤낮 없는 암흑 속이다. 두세 평 정도 되는 칸막이 방. 딱 한 사람 누워 잘 공간이고 겸상으로 둘이 앉아 밥을 먹을 수 있는 정도의 공간. 이런 곳의 안에 주방이 있다는 건 좀 엉뚱하다 싶다. 앞 뒷집 사이의 담을 헐어내고 그 위에 슬레이트를 얹어 만들어진 것인데 애초에는 토담이었던 것 같다. 그 슬레이트 위로 소나기나 쏟아지는 날은 장구를 두들겨 대듯 지붕이 요란 뻑적지근해진다. 그 요란한 빗소리를 듣고 있노라면 나는 내 머릿속이 하얗게 바래져가는 것만 같고 그러다 보면 귀가 먹먹해져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게 된다. 그렇더라도 나로서는 안에서 밥을 지어 먹을 수 있다는 사실만이 다행스러울 뿐이다. 이 방에서 자취를 하던 미선이의 것으로서 한 칸짜리 싱크대와 가스다이가 있으며 한쪽 구석엔 120리터짜리 냉장고도 있다. 칸막이 저쪽 남자의 방은 쥐죽은 듯이 고요하다. 지금쯤 마땅한 장소를 찾지 못해 거리를 기웃대며 헤매고 있겠지. 본업에서 영영 미련을 떨쳐내지 못하던 남자도 이제는 포기를 했는가. 붕어빵, 호떡, 포장마차 쪽으로 마음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널린 게 그런 장사들이라니 그 일도 쉬운 일이 아니라던데. 쪼그리고 앉아 벽에 기댄 채 깜빡 잠이 들었던가. 호들갑스럽게 울리는 전화벨 소리에 놀란 내가 화들짝 눈을 뜬다. 눈에 걸린 잠과 함께 자지러지는 정막.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더니 몸살처럼 끈질기게 떨어대는 전화기를 나는 얄궂다 싶게 바라본다. 순간 빗금처럼 스쳐 지난 불길한 예감. 그러면서도 나는 아이들을 생각한다. 녀석들이 걸었나? 내 손은 어느새 송수화기를 집어들고 만다. 우연이니? 우연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드릴처럼 파고드는 욕지기의 고통스러움. 내 심장은 이내 방앗간의 동력처럼 쿵쾅대기 시작한다. 피의 역류 현상인가. 가슴이 답답하고 심장이 터져버릴 것만 같다. 부들부들 경련까지 일면서 대꾸해야 할 말도 떠오르지 않는다. 와들와들 떨리는 손끝에서 송수화기가 나동그라져 떨어지고 만다. 나동그라진 그 자리에서 꽥꽥꽥 거의 울음 같은 단음절이 뚝뚝뚝 나가 떨어진다. 전화기 위에 송수화기를 덜커덕 얹어 놓아버린다. 재벌은 개 주었겠나? 여태도 저짓이라니. 다시 전화를 해대겠지. 전화선의 코드를 빼버린다. 여기도 들통이 나버린 이상 안전지대는 아니게 돼버렸다. 또 어딘가로 옮겨야만 되겠지. 그러나 어디로? 그 어디로? 끝은 보이지가 않는데. 꼬여오는 분노, 풀을 길 없는 억울함, 헤어날 길 없는 막막함.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서 복잡거리고만 있다 보면 체념이라는 것이 찾아와 나를 무력하게 만들어버리고 만다.
얼마의 시간이 지난 걸까? 한바탕 회오리에 휩쓸린 뒤끝처럼 마음이 이처럼 허허로울 수가 없다. 다시금 벌어질 끝간데 없는 술래잡이. 알아내었으니 전화를 해댈 것은 물론이고 찾아오는 것도 시간 문제일 것을. 어떻게 알아냈을까? 아이들의 수첩을 뒤져서? 그것 말고는 사실상 알아낼 방법이란 없는 것이지. 녀석들, 간수를 잘하지 않고 달구새끼들 마냥 전화통 옆에 달라붙어 나한테서 전화 오기만을 기다렸나? 아니면 내가 때맞추어 걸어주었나? 큰아이, 작은아이가 둘이 함께 번갈아 받았다. 엄마, 새엄마가 들어올 거래요. 엄마, 아빠 따로 떨어져 살라며 제법 어른스러운 말을 해주던 큰아이가 징징 우는 소리를 했다. 그럼 어떻게? 엄마더러 다시 들어오라고? 형보다 한 학년 아래인 중2짜리 작은 아이의 손으로 송수화기가 건네어졌을 때 던진 내 질문에. 아니, 작은 아이의 대답은 단호했다. 큰아이도 같은 대답이었다. 하지만 볼이 미어치도록 울음을 악담은 음성들이었다. 왜 아니 그럴까? 녀석들로선 감당할 수 없는 하늘이 무너져 내릴 일이었을 테지. 그렇단들 어쩌리? 들어가서도 안 되겠지만 피해 다닌 끝이 이곳에서 붙잡히고 마는 꼴이 되어서도 아니 되는 것을. 예전 같지 않아 취직자리 구하기가 여간 어렵지 않다던데. 그런데 나는 또 어딘가로 가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다 늦은 이 나이에 역마살이라니.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가닥이 잡히지 않아 쪼그려 앉아만 있자니 졸음이 바위덩이처럼 밀려 내려온다. 얼굴이 절로 두 무릎 위로 떨어지고 만다. 보이는 것, 들리는 것 없이 나무 토막 같은 몸이 어둠보다 깊은 늪 속으로 침잠에 들어간다. 절망의 끝도 같고 죽음의 바다인 듯도 싶다. 깊고 깊은. 어에, 일하고 있는겨? 갑작스런 소리에 걷어올려진 눈꺼풀. 빛의 희롱을 못 견뎌하며 까물까물 떨어댄다. 남자가 문을 열고 건너오면서 스위치를 올렸나? 새하얀 광명이 눈을 콕콕 찔러댄다. 내는 또... 남자는 아무 일도 없는 것에 안심이라는 듯 혼잣말로 중얼댄다. 마음고생 때문인가? 그 얼굴에서 나는 고스란히 드러난 50대 후반의 나이를 읽는다. 그래도 남자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에 아직은 나이가 늦다고 생각지 않는 태도다. 남자를 보면 내 처지에도 불구하고 나 역시 무엇이든 덤벼들어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인다. 단, 남자를 보고 있을 때만이다. 방 안에 혼자 틀어박혀 있어야 하는 낮에는 고드름 같은 좌절이 눈꺼풀에 주절주절 걸려들어 나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눈을 감아버리곤 한다. 그런데 하나 모를 일이 있다. 나 자신의 일은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면서 남자의 장래는 들여다 보여지니 말이다. 뭔가 해내리라는 믿음이 간다. 다만 내 주제가 주제이고 보니 호떡이 됐든 붕어빵이 됐든 포장마차가 됐든 자신있게 덤벼들어 보라는 격려를 해줄 수가 없다는 그게 안타까울 따름이다. 그에 대한 나의 이 믿음을 전해줄 수만 있어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그의 문제라 치더라도 어떤 결단을 내리는 데 도움은 될 수 있지 않을까. 남자가 옆방으로 들어온 건 나보다 두 달 늦은 20날 전이다. 나라가 경제의 회오리에 휩싸이면서 그의 봉제업이 거래처의 돈 가뭄으로 덩달아서 파산을 맞았다. 공장은 물론이고 집까지 날렸다.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돼버린 것이다. 그걸 바라보는 나 또한 소용돌이에 휘말린 것만큼이나 충격으로 다가왔다. 그 뒤끝은 또 어떠했는가? 남자의 아내는 집을 나가버렸고 하나 있는 아들은 군대로 피신해버렸다. 혼자가 된 남자는 오갈 데가 없게 됐다. 실의에 빠진 남자는 폐쇄된 공장 앞을 떠나지도 못했다. 사장이 그 지경이 돼버린 것을 보다 못한 미선이가 그를 이 집으로 데리고 와서는 칸을 막아 저쪽 방에 기거하게 해줬던 것인데 종업원과 사장의 처지가 뒤바뀐 꼴이었다.
남편을 피해 내가 숨어든 곳이 봉제업이었다. 부업으로 해본 경험이 있어 찾아나선 손쉬운 일자리. 그걸 어떻게 알아내고 아이들 아버지가 찾아왔다. 아이들이 끈아플 역할을 해주었을 것이다. 다른 곳으로의 피신. 피신에 가면 무엇하나. 이내 뒤쫓아와서는 자식 새끼 서방 버리고 집 나간 년이라며 그 많은 재봉틀사들 앞에서 망신을 주어버리는 것을. 아이들 아버지의 폭력을 견디다 못해 뛰쳐나온 나를 두고 자기로부터 도망쳤다며 자존심에 대한 문제로 안갚음을 해대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아이들 아버지가 미주알 고주알 늘어놓고 간 이후에 나타난 반응들이었다. 같은 여자로서 재봉틀사인 그녀들은 내가 무슨 죽을 죄를 지어 집을 나왔다는 양 노골적으로 적대감을 표시해 오는 거였다. 잘못이 있으니까 맞지 괜히 맞았겠느냐는 그런 태도들. 할 수만 있다면 나도 남편의 가슴 속에 똘이 져 있는 초등학교 출신의 자신보다 높은 내 고등학교 학력에 대한 자격지심을 엉뚱하게도 내 고향 전라도를 트집삼아 손찌검을 해댄다는 사실을 실토하고 싶었다. 하지만 하늘에 대고 침 뱉는 격이라는 생각에 가슴 깊숙이 디밀어 넣어버렸다. 아이들 아버지의 그 같은 태도로 인해 나는 딴엔 조심하느라 책이라곤 손에 들지 못했고 신문도 펼쳐들지 않았다. 알아도 아는 채 하지 않았고 무슨 일에든 나서려 들지를 않았다. 아이들 아버지한테는 그것까지도 자신을 무시하는 태도로 비춰졌던가. 이러면 저렇다 저러면 이렇다 해서 이유가 되지 않는 이유로 트집을 잡아 늘 손팔매질을 해댔다. 같은 여자로서 재봉틀사들의 냉대가 또한 나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위로받기보다 따돌려져 마음 붙일 곳이 없었다. 그래서만은 아니지만 다른 곳으로 또 옮겨야 했다. 아이들 아버지는 옮겨간 곳으로도 찾아왔다. 옮기면 찾고 옮기면 찾는 숨고 찾는 숨바꼭질이 되풀이되었다. 아이들이 걱정스러워 전화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다 보니 늘 쫓아오라며 끈아풀을 늘어놓고 다닌 꼴이 되었다. 강박관념에 시달리며 늘 쫓겨다녀야 하는 처지가 얼마나 끔찍스러운 노릇인지. 그럴 땐 차라리 아무데서나 희죽거릴 수 있는 미친 여자가 부러울 뿐이었다. 쫓길 일 있나? 도망칠 일 있나? 불안을 알까? 근심을 알까? 몸과 마음이 갈갈이 찢기고도 미쳐나지 못한 나는 너무나 질긴 목숨이라는 생각에 스스로에게 질릴 지경이었다. 머리가 벽에 짓지어져 피가 철철 흘러도 날라든 주먹에 코가 박살이 나서도 살아남은 나는 과연 무슨 사명을 떴기에 한스러운 이 세상을 쉽사리 버리지도 못하고 있는 걸까? 바깥바람도 쐬고 할 일이제 이래 틀어박혀 있기만 했던겨. 남자는 내 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퉁명스럽게 쏘아붙인다. 그는 정말로 내 처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 집으로 들어가던가 아니면 당당하게 할 말하고 매듭을 지어버리던가 할 일이지 이도 저도 아닌 그 태도가 뭐냐는 것이다. 남자의 봉제 공장이 마지막 피신처가 되었다. 아이들 아버지가 그곳으로도 찾아오지 않은 건 아니었다. 되지도 않는 말을 늘어놓았다. 그걸 보고서도 남자는 별로 대수롭게 여기는 것 같지가 않았다. 부부 싸움이겠거니 잠시 저러다가 집으로 들어가겠거니 하는 태도였다. 그때 재봉틀사로서 이 방에 들어있던 미선이라는 아가씨가 기지를 발휘해 나를 뒤로 빼돌려주지 않았다면 더 많은 망신을 당했을 것은 물론이고 아이들 아버지한테 끌려갔을지도 모를 일이다. 그런 처지의 나를 미선이가 이 방으로 데리고 왔다. 또 사장이었던 이 남자에게 부탁해서 완제품에 단추를 달도록 해줌으로써 안심하고 지내게 해주었다. 지금은 사장의 사업체가 날아가 버리는 바람에 그나마의 일거리가 없어졌고 미선이라는 아가씨는 직장이 없어지는 바람에 앞당겨서 2주일 전에 약혼자와 결혼을 했다. 그러니까 남자를 데리고 와서 미선이와 함께 복잡거리며 산 기간이 닷새였다. 남자와 내가 같은 지역에서 태어나지 않았듯이 한 지붕 아래 살고 있어도 주소는 각자 따로따로이다. 다행히도 봉지업은 주소가 서울이 아니더라도 문제 삼지 않아
취직하는 데에 걸림돌은 되지 않았다. 일에 있으면서 전화를 안 받았던겨. 남자도 전화를 해댔던가. 이번에는 무척이나 실망스럽다는 표정이다. 전화기를 남자의 방으로 옮기도록 내버려 두는 건데. 아이들한테 걸려오거나 내가 전화하기가 불편할 것 같아서 이 방에 두어두기를 원했던 것인데 남자의 방으로 옮겨가도록 내버려 두었더라면 전화가 오더라도 내가 저 방으로 건너가 받을 일이 없었을 것이고 그러면 아이들 아버지로부터 다시금 쫓길 일도 없었을 것인데 물론 그보다 더 간단한 방법은 아이들한테 내가 있는 곳에 전화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호랑이 앞에 놓인 토끼 새끼들 같아 마음을 놓을 수 없어 그렇게도 할 수가 없다. 나는 빼버렸던 전화선을 다시 꽂아 보임으로써 받지 않은 이유를 행동으로 보여준다. 또 알아냈다 극입니까? 뒤틀린 심사를 속으로 디밀어 넣은 말투다. 대꾸도 못하고 있는 나는 고문을 당하는 심정이다. 글타카모, 이래 피하기만 할 게 아니라 확실한 태도를 보여줘야 할 게 아이오. 그래야 저쪽에서도 포기를 할 끼고예. 자신의 아내에 대한 불만을 터뜨림인가 남자가 불퉁스럽게 쏘아붙인다. 물론 내가 이런다고 될 일이겠습니까마는 도대체가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거이 뭐란 말이오?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살 낀데 얘? 나로부터 아무런 반응이 없자 남자가 분통을 터뜨린다. 후, 산다는 게 만만치가 않구마. 뾰족한 수가 없는데 생각만 한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겠노? 고마, 저녁이나 일찍 지어먹고 치아버립시다. 지금 당장 할 일이 그것 말고 뭐를 할 수 있겠습니까? 말투가 시원시원해서 듣기에 거북하지는 않다. 그의 말처럼 언제까지 심란해하고만 있을 일인가. 몸은 습관적으로 일어섰는데 머릿속은 정처가 없다. 냉장고에서 비닐봉지를 꺼내 싱크대 위에 올려놓는다. 봉지 안에는 한 근 정도 되는 돼지고기와 시금치와 홍당무와 콩나물과 애호박이 들어있다. 낮에 미선이가 왔다 갔는데 남자가 미안해할까봐 슬그머니 냉장고에 넣어놓고 간 것이다. 그녀는 능력이 되면 갚으라는 조건으로 사글세 보증금을 빼가지 않았고 전화도 옮겨가거나 취소시키지를 않았다. 남자에게 포장마차 비용 정도는 대줄 것이며 장사가 시작되면 거리를 장만하는 일은 나더러 거들어주라고도 했다. 마음이 비단결 같은 여자다. 나는 각각의 야채를 저녁에 쓸 만큼만 덜어놓고 나머지는 남자가 들여다보던 벼룩시장 신문지에 말아 비닐봉지로 싸서 냉장고에 넣어둔다. 돼지고기도 달걀 크기 정도만 떼어놓고 냉동칸에 넣는다. 모처럼 해먹게 되는 돼지고기 찌개를 생각하면서 밥을 안 치고 야채를 씻어 쟁반에 담아놓는다. 내가 저녁을 짓는 동안 남자는 자신의 방에서 옷을 갈아입고 벤이 닿인 주방 맞은편의 내 방 여닫이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간다. 내가 밖으로 나갈 때 그의 방을 거쳐 지나게 되듯 남자는 세수를 하거나 화장실을 이용하려면 내 방을 거쳐 지나야 한다. 수도와 화장실이 주방 쪽 바깥에 있기 때문이다. 미선이가 없고부터는 서로가 서로의 방을 거쳐 지나는 일이 여간 신경이 쓰이는 게 아니었다. 내가 남자의 방을 지나 밖으로 나가려면 대단한 용기가 필요했고 남자가 내 방을 거쳐 지나게 되면 그도 또한 마음이 많이 불편했으리라. 보름 정도가 된 지금이야 서로가 서로에게 익숙해져 당연한 일상처럼 되었지만 내 눈치가 보이기는 남자 쪽에서도 마찬가지가 아니겠는가. 볼일을 마친 남자가 내 방을 지나쳐 그의 방으로 건너간다. 마치 오래전부터 그렇게 살아왔던 것처럼 나는 그가 무엇을 하고 가든 밥 짓는 일에만 몰두한다. 전기밥솥에서 뿜어오른 더운 수증기와 가스레인지의 불꽃과 찌개냄비의 뚜껑을 밀쳐내는 더운 김으로 냉랭하던 방안이 훈훈해진다. 음식 냄새가 방안에 가득하다. 맛깔스러운 음식 냄새보다도 나는 공기가 탁해서 화장실로 통하는 베니다인 미닫이 문을 열고 손바닥만한 창문도 열어젖힌다. 도롱도롱 얼음이 띄어진 동치미 국물 같은 차가운 골목바람이 맞바람으로 들이친다. 얼굴이 상큼해지는 게 박하사탕 같은 느낌을 준다.
방 안의 공기가 탁해지면 나는 답답증이 나서 견디지를 못한다. 그렇잖아도 차디찬 방은 더운 수증기가 빠져나가고 나면 더욱 냉랭해질 것이다. 지금이 5시 40분이니까 보일러가 켜지려면 20여 분은 더 있어야 한다.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한 대의 기름 보일러. 오후에는 1시간 간격으로 두 번 돌리고 아침에는 6시부터 30분간만 돌린다. 낮에는 돌리지 않는다. 그래서 하루 종일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어야 하는 나는 냉골주의를 견뎌내야 한다. 날씨가 맑을 때는 오히려 창문 밖으로 밀려 들어오는 바람이 훈훈할 정도이다. 그래도 나로서는 아이들 아버지로부터 쫓기지 않는 이 방이 더없는 자유의 공간인 것이다. 서울역, 전철역, 지하도에 널린 것이 노숙자들이라던데 노숙자들 가운데 여자들도 있나. 나에게 있어 이 안락함이 언제 사라져버릴지 모르자는가. 아이들 아버지가 언제 쳐들어올지 모를 일이고 더구나 쳐들어와서는 남자와 함께 있는 것을 보면 내가 집을 나온 게 숨겨둔 남자 때문이었다며 오히려 부정한 여자로 뒤집어 씌울 것이 아닌가. 그러기 전에 내 쪽에서 먼저 이곳을 떠나야 할 일이다. 뭉구적거리고 있다가는 날벼락을 맞을지도 모른다. 나로서는 남자를 비롯해서 자유스럽게 나다니는 이곳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운지 모른다. 그 때문에 나는 밤이 되기만을 기다린다. 밤으론 벤이다 합한 이쪽 저쪽에서 웅성거리는 것이 사람 사는 집다워지기 때문이다. 그럴 때면 나도 살아있음의 존재로서 실감이 난다. 차린 밥상을 방 한가운데 놓고 옆방 문을 연다. 남자는 넝쿨 무늬가 들어있는 베이지색 카펫에 배를 깔고 엎드려 있다. 무늬와 색상만 다를 뿐 카펫은 내 방에도 깔려 있다. 내 방의 것은 미선이가 쓰던 것이고 칸막이 저쪽은 미선이가 남자를 데려온 뒤에 사다 깐 것이다. 방바닥이 냉골이라서 무엇이든 깔지 않으면 발이 동상에 걸릴 지경이고 엉덩이가 시려서 앉아 있을 수도 없다. 똑똑똑 문을 두드려서 내는 노크 소리도 듣지 못했는지 남자는 여전히 엎드린 채다. 노트에 뭔가 적으면서 계산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사뭇 진지한 모습이다. 무엇을 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는가? 식사하셔야죠. 한참을 기다리다 용기를 내어 말을 꺼낸다. 예? 아, 예. 밥 먹으라고 예. 남자는 그때서야 자지러지게 놀란 태도로 노트를 덮고는 벌떡 일어선다. 어떻게 뭘 하시기로 했나요? 어데 예. 이것저것 알아본 것으로 계산을 대보는 기지에. 돌아다녀 봤는데 좋은 데는 이미 차지가 다 됐고 어디다 해야 될지 고민인기라요. 밤으로 나가보 뭐 천지가 포장마차고 붕어빵이고 호떡 장사가 아닙니까? 구경 삼아서 저녁 먹고 낙항 나가볼랍니까? 그래 나올 줄 알았습니다. 어떤 사람 무서버가 어디 바깥 출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가서 밥이나 먹읍시다. 내가 대꾸를 못하고 있자 남자가 어깃장을 놓듯이 말한다. 미선이의 당부가 아니더라도 재료 장만은 내가 해주려고 했는데 그런 내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저렇듯 비아냥거리니 조금은 매정하다 싶은 생각이 든다. 무게가 나갈 법한 몸집에 비해 남자의 몸놀림은 가뿐하다. 바로바로 응해오는 태도가 시원시원해서 내 마음이 가벼워질 정도다.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밥을 못 얻어먹게 된다는 뜻이 가뿐하게 일어선다. 성격도 맺힌 데가 없이 화통하다. 그의 아내는 단지 사업체와 재산이 없어진 것만으로 저런 남자를 버렸는가. 미선이가 쓰던 2인용 흰색 호마이카 상에 돼지고기 찌개와 시금치와 콩나물 무침과 김치가 놓인 상차림. 그와 내 방 사이의 문을 통해 상이 드나들 수만 있어도 남자의 밥상은 당연히 칸막이 저쪽으로 들여 보내졌을 것이다. 남자가 상 앞으로 다가앉는다. 그는 이내 수저를 들었고 밥을 먹는 속도도 빠르다. 빨리 먹고 비켜놔야 내가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한 때문인 것 같다. 그때 깜짝 울려대는 전화벨 소리. 그가 마지막 밥을 그러모아 입으로 가져가려는 참이다. 그의 두 눈이 휘둥그레진다.
그가 놀라워하는 것에 나는 제3자인 듯이 어떤 느낌을 가지고 바라본다. 이 친구 이거 내가 받아보겠심더. 그도 애들 아버지의 전화임을 짐작한 모양이다. 그러더니 이내 수화기를 집어들 태세다. 안 돼요. 그가 받기 전에 내가 다급하게 만류하고 나선다. 전화도 못 받을 그런 배짱으로 어이에 집을 나왔습니까? 내가 기겁을 하는 것에 그는 은근히 자신의 아내를 빗대어서 나무라는 투다. 독사 앞에 개구리 마냥 주눅들어 살 수밖에 없었던 나를 남자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할 말은 고사하고 아이들 아버지의 음성만 들어도 내 가슴 속에서는 콩타작이 일었다. 입 밖으로는 아무런 말도 나와지지가 않았다. 그건 또 습관과도 같이 내 안에 자리가 잡혀져 우리 가족이 당하고 있는 고통을 누구에게도 말을 하지 못하고 가슴 속에만 담아두었다. 나로서도 그런 나 자신에게 화가 나는 때가 많았다. 그렇지만 날라들 손팔매가 무서워서 끝내는 벙어리 냉가슴만 알아야 했다. 이 다음에 아주 잘못 되뿌리기 전에 이쯤에서 고마 들어가 버리지에. 아이들 아버지는 나를 데려다가 살고자 해서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결코 놓아줄 수 없다는 속셈인데도 남자는 속 모르는 소리를 해서 내 복장을 뒤집는다. 내가 못 들어가게 되었대서가 아니라 아이들 아버지는 내 예상대로 그 여자를 들여놓았다고 한다. 나는 남자한테 반발이라도 하듯 전화기의 코드를 빼버린다. 그런 나를 어이없어하며 멀거니 바라보는 남자. 모르시는 말씀만 하시는군요. 내가 뭘 모르는데 얘. 그럼 안다고? 무엇을? 자식 있는 옆에 내가 어딜 가랴 싶어 거칠 것 없이 휘둘러댄 폭력을? 전라도 옆에 내가 돼서 승진도 안 돼 재수가 없다며 이혼해놓고 살자는 우격다짐을? 그걸 견디다 못해 하는 수 없이 이혼당해놓고 살았던 것을? 표면상으로 드러난 문제점들은 그렇다 하지만 가장의 폭력으로 인한 가족의 정신적 피폐에 대해 이 남자뿐만이 아니라 어느 누구도 이해는커녕 짐작조차 못할 것이다. 사장님께서는 자꾸만 절더러 숙이고 들어가라고 하시지만 아이들 아버지는 자기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고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위인이에요. 10원 하나 가지지 않은 빈몸으로 집을 나왔을 때는 제가 어떠했을 것이란 짐작을 그렇게도 못하시니. 그리고 아이들 아버지는 이미 여자를 데려다 놓고 살고 있다고요. 뭐라고 해? 언제 해? 속에 담아두었던 말을 털어놓고 보니 기껏 이런 식이라니. 내 스스로가 참담해서 견딜 수가 없다. 언제가 됐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 놓고도 사람은 이래 괴롭혀야 된다 그 말이지에. 그러기에 자기 자신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위인이라고 하지 않아요? 참말로 못 된 인간이라 얘. 글딱하모 뭐 볼 거 있습니까? 저런 작자는 혼쭐이 나봐야 정신을 차린단 말입니다. 이제야말로 당당하게 법대로 처리해 삐리는 기라요. 남자가 속 모르는 소리를 해대니까 사실을 털어놓아 버리긴 했어도 지금에 와서 법대로라니. 처음부터 법적으로 하려 했다면 다른 여자가 있는 상황에서 위자료를 못 받아냈을 리 없고 숨어 다니지도 않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아이들에게 법을 상대로 부모가 싸우는 모습까지 보이고 싶지가 않았다. 아이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것이 나로서는 그것밖에 없었던 것이다. 비록 하루아침에 사업체가 넘어가 버리는 바람에 빈털터리가 돼서 고생길에 들었다고는 하나 짧은 기간으로 환경이 다른 남자가 어찌 남의 사정에 속속들이 이해가 될 것이던가.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그럼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살겠다 그기요? 내사마 참말로 이해 못하겠습니다. 나에게서 아무런 반응이 없자 남자는 자신의 가슴을 퉁퉁 치며 궁시렁댄다. 그렇다고 밥도 안 묵소. 밥이 넘어갈 것 같지 않아서 상을 치우는 나를 남자가 책망한다. 내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남자는 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판단을 했는가. 남자가 뽑힌 전화선을 연결시키고는 수화기를 집어든다. 그러나 이내 들었던 수화기를 내려놓고 만다.
가끔씩 보이는 행동이다. 저 남자가 전화하려다가 그만두어버리는 상대는 그의 아내? 그렇다면 저 남자도 그의 아내가 있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 되자는가? 그런데 왜 아이들 아버지처럼 당당하게 전화를 하지 못하는가? 아내를 데려올 자신이 없기 때문인가? 남자는 머뭇거림 없이 이내 밖으로 나가버린다. 씻기나 할 모양이다. 떨거덕거리는 소리만 듣고도 짐작이 가는 일이다. 앞뒤 집의 처마 사이에 들어앉은 옹색한 화장실과 수도, 한쪽으로 보이는 하늘. 오늘처럼 날씨가 맑으면 별을 볼 수도 있다. 남자는 성격이 깔끔하다. 파김치가 돼가지고 들어와서도 양치질과 세수를 빠뜨리는 일이 없다. 볼일을 마친 남자가 자신의 방으로 건너간다. 우리를 부부로 알고 있을 이 집안의 다른 사람들처럼 나 또한 손찌검이라고는 모르는 저 같은 남자가 내 남편이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이혼을 당해놓고도 살아온 굴욕감, 매맞는 모습만을 보여준 부끄러운 어머니 상, 그런 것들을 참고 견디면서 그렇게라도 같이 사는 것만이 아이들을 위한 바람직한 것이냐는 반문. 부끄럽게도 아이들은 오래전부터 그것에 대한 답을 내려놓고 있었다. 엄마, 아빠와 따로 살라고요. 때리거나 맞는 것으로 반복되어지는 생활이 오죽이나 지긋지긋했으면 자식이 부모가 갈라지기를 바랐을 것인가. 당사자들만이 바보스럽게도 아이들의 정신적 고통을 몰라주었던 것이다. 못나게도 나는 뒤늦게서야 우리 가족의 모습이 어떤가를 돌아보게 되었다. 찢기고 깨진 상처투성이의 몰골들. 행복은 터무니가 없고 지옥인들 이보다 더 심하랴 싶었다. 그때쯤은 나도 참고 살아야지 여자가 별 수 있느냐는 주위 사람들의 권고를 무시하기에 이르렀다. 아버지의 폭행을 바라보다 욕지기와 함께 대들려는 자식에게서 어떤 위기의식을 느꼈던 것이다. 무슨 일이 일어날 것만 같았다. 자식이 아버지를 어떻게 했다는 뉴스 보도. 나는 그럴 가능성에 간담이 서늘했다. 큰아이가 저희 아버지에게 부자지간이 아닌 적대감으로 맞서는 순간을 지금도 나는 잊을 수가 없다. 가정이 깨어지기를 원치 않은 주위의 안타까움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그렇다고 어쩌는가. 무엇보다도 나는 행여라도 있을지 모를 그 불상사가 두려웠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기에 나는 내 몸 하나 없어지면 문제될 것이 없으리라는 생각이었다. 이 방에 살던 미선이는 처음 서울에 올라왔을 때 거두어준 남자에게 은혜를 갚았다. 오갈 데 없는 나한테는 선심을 써주었고, 그렇다면 나는 20여 년간 자식을 낳고도 매맞으며 살아야 했던 게 전생에 지은 빚 때문이었는가? 그 빚은 아직도 더 당해야만 갚아지는 업보인가? 무엇이나 그곳에 고스란히 놓아두고 나왔다. 전화를 걸면 애틋한 음성들 거기에서 들려온다. 그렇건만 빈몸으로 내보냄도 성에 차지 않아 끊임없이 너는 나의 뒤를 밟아만 되는가? 갈 데 없이 나더러 땅으로 꺼지라는 것이냐? 하늘로 소수라는 것이냐? 하소할 길 없는 이 억울함. 재갈 물고 자지러져 죽으라는 것이냐? 유리창으로 희미한 빛이 새어들고 있다. 창 말고는 온통 검은 천을 드리운 듯이 어둡다. 방 안의 그림들도 어둠 속으로 잠겨들어 있다. 나의 날개도 축축한 밤의 입자에 적셔든다. 그래도 이 방은 불안함 속에서도 나만의 공간이고 나에게 익숙해진 나의 안식처다. 오늘로써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이 안식처. 이부자리를 편다. 남자의 방으로 통하는 문의 고리를 걸어 잠그고 불도 끈다. 촉감이 보드라운 카시미로 이불을 목 부분까지 끌어올린다. 얼마쯤 생각의 굴레를 맴돌다가 솜털처럼 보드랍게 어루만져지는 졸음에 스르르 눈꺼풀이 내려덮인다. 영혼의 안식처로 미끄러져 들어가는 이 감미로움. 그러나 이 순간에 호두벼락으로 떨어지는 전화벨 소리. 나는 어느새 앞뒤 못 가리는 두려움으로 남자의 방과 통하는 문에 매달린다. 남자가 알아챘나? 문을 두드리며 고리를 걷어올리라고 소리를 질러댄다. 그제야 나는 문고리에 생각이 미친다. 손으로 더듬더듬
문고리가 손가락에 걸리면서 문 젖혀지는 소리가 났는가 싶었는데 순간 새까만 어둠 속에서 여자의 웃음이 불쑥불쑥 뜀뜨기를 한다. 바보 못난이라며 비아냥거리는 것만 같다. 오기일까? 그 웃음에 마구 덤벼들고 싶은 충동인다. 남자의 방에 불이 켜지는 순간 여자의 웃음은 온데간데가 없다. 애들 아버지가 사람 잡아먹는 이무기라도 되는겨? 기겁을 하는 나에게 남자가 호통을 쳐댄다. 그래 무섭십니까? 다 끝났다 뭐예. 그런데 와 이 야단입니까? 더군다나 이건 전화라 예.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습니다. 내한테 맡기소. 서있던 남자가 전화기 앞으로 털썩 주저앉는다. 그 순간에 나는 남자가 전화를 받음으로 해서 복잡하게 얽혀들 일이 빠르게 뇌리를 스친다. 그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겠다 싶어 잽싸게 남자를 밀쳐내고 송수화기를 집어든다. 여보세요? 이게 그냥 전화 안 받는다고 못 쫓아갈 줄 아는 모양인데 넌 뛰어봤자 벼룩이야. 대뜸 쏟아져 나오는 욕지기. 내가 왜 아직까지도 저자로부터 이런 험악한 소리를 들어야 하나. 발끈 솟는 반발심. 참을 만큼 참았고 쫓길 만큼 쫓기지 않았나. 잘 살아보겠다고 집을 나왔나. 집에서는 죄인인 양 당했고 나와서는 피해 다니기만 했다. 오늘의 결과가 그 때문이었다면 누굴 탓하리. 처세를 제대로 하지 못한 스스로의 잘못이 더 컸던 걸. 남자가 내 처세에 대해 왜 그토록 질책했는지를 이제야 알 것만 같다. 아직도 날 매맞던 그런 여팻내로 보나 본데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나 몰래 여자까지 두었으면서 나한테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되는 거지. 그래놓고 뭐 자식 새끼 서방 버리고 나왔다고 뒤집어 씌워. 그렇지만 이제는 안 통해. 각오하라고. 당신의 행동 여하에 따라 법적으로 하던가 아니하던가가 결정이 될 테니까. 그리고 분명히 경고해 두겠는데 지금 한 말 허투루 들었다간 큰 코 다칠 줄 알라고. 뭐? 저년이? 수화기를 내려놓아 버림으로써 어이없어하는 아이들 아버지의 음성을 걷어치워 버린다. 진즉에 이처럼 했어야 했는데. 그랬더라면 새록새록 억울해지는 마음. 비로소 나는 내 스스로가 뒤집어 쓴 내 안의 굴레를 훌러덩 벗어던져 버린다. 열등감이라는 것은요, 사람을 안으로부터 썩어가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크거나 작은 열등감을 가지고는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소설의 주인공의 남편처럼 학력에 대한 것에서부터 돈에 대한 또는 외모에 대한 또는 성격에 대한 등등의 열등감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 열등감 때문에 난폭하게 무너지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든 스스로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해 나가기 때문입니다. 열등감을 극복하는 아주 긍정적인 방법으로는 제가 생각한데 그것의 원인을 찾아내서 그것을 오히려 발전을 시키는 것입니다. 가령 외모가 문제라면 성형수술을 해서라도 자신감을 얻으면 될 것이고 학력이 문제라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찾아서 해보는 것이죠. 이런 방법을 찾지는 않고 그냥 남탓만 하고 있게 되면 결국 열등감으로 똘똘 뭉친 못난 인간이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 옆에서는 누구도 행복하지 못할 거예요. 이 소설에서 주인공은 아이들의 어머니로서 자리를 지키기 위해 오직 그 일념으로 열등감으로 열폭하는 남편의 폭력을 견디며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견디면서 도망치면서 살았던 그 결과는 어땠나요? 해결된 것이 있었나요? 아무것도 없었죠. 그렇게 혼나면서도 주인공은 몰랐습니다. 어쩌면 매번 폭력에 노출되면서 스스로를 방어할 힘이 사라져서 올바르게 생각할 여유마저 없었는지도 모르죠. 여하튼 문제는 스스로가 아니면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나중에야 깨닫게 됩니다. 그건
옆에 사는 남자의 부추김이 큰 힘이 되었기는 했지만 어쨌든 본인이 이젠 공포의 대상으로부터 당당히 벗어나는 길을 택했다는 것이 저는 아주 기분 좋은 끝맺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를 해결했으니 그 다음 문제들도 한 가지씩 해결해 나가면 그녀가 원하던 행복을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상 파피루스의 아주 주관적인 감상평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형경숙 작가의 굴레를 읽어드렸습니다. 저는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다음에 뵐 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